사이포즈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포즈 8주년 쇼케이스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은호, 저는 불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됐었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액션 토너먼트 개막전을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2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 네. 저희가 이제 쭉 오프라인 또 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오늘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불멸의 다이어트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뭐 저도 뭐 사실 뭐 잘난 건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행사는 사이포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좀 이제 크게 성대하게 만들어봤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쇼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코너를 진행해 왔었는데 그쵸. 오늘 좀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는 첫 번째 코너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코너 저번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사이퍼즈 인포그래픽입니다. 네, 인포그래픽 사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분들이 사이퍼즈를 플레이하면서 여러 데이터가 누적이 됐습니다. 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었고 뭐 어떤 캐릭터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어떤 유저가 되게 열심히 해왔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벤트로 트위치 스포티비 공식 채널에서 여러분들 채팅창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욕설은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는 댓글과 도움이 될 만한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하단에 띄워드릴 거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인포그래픽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네. 먼저 준비된 주제는 뭔가요?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블랙스완 가장 많이 바꾼 캐릭터 탑5입니다. 네, 에바 클리브 시드니 테이. 웅성. 이게 반응이 오네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그만큼 이게 또 힘들거든요. 요새 그렇습니다. 부하기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정말 또 대망의 1위는 어떤 사이퍼가 됐을지 공개합니다. 자, 1위는 이거였어요. 레오노르.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네요. 제가 또 오늘 레오노르를 또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네. 오늘 또 감격스럽게 레오노르가 또 1위를 했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베스트가 있으면 또 이제 워스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연 어떤 캐릭이 버려졌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레온, 마를렌, 샬럿, 미셸, 카를로스였어요. 이건 괜히 이건 왠지 샬럿과 마를렌은 네. 어차피 좋고 이게 멋있고 이쁜 옷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표씩 나온 것 같고 제레온은 진심이다. 열심히 또 제레온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블랙스완을 가장 적게 바꾼 캐릭터까지 여러분 만나봤고요. 네, 두 번째. 자, 이어서는 이제 뭐죠? 네, 앙헬 데모니오를 가장 많이 바꾼 캐릭터 베스트 5입니다. 자, 먼저 앙헬을 만나보겠습니다. 앙헬을 가장 많이 바꾼 캐릭터는 트리비아 엘리 레오노르 타냐고요. 자, 베일에 가려진 1위는 과연 어떤 캐릭일지 만나보겠습니다. 1위는 이거였어요. 시드니.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압도적이고 제가 봐도 이 시드니는 정말 앙헬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앙헬의 최고가 있다면 앙헬의 최저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과연 어떤 캐릭이 가장 많이 선택을 받지 못했을지 보겠습니다. 호타루, 샬럿, 나이오비, 엘리셔, 드니스는 두 표. 약간 이건 의외인데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드니스 또 유저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굉장히 또 속상해하지 않을까. 네. 나라도 지금 빨리 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자, 뭐 앙헬은 적게 선택을 받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또 높은 퍼센테이지를 또 보여주니까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데모니오 베스트와 월스트가 또 바로 이어질 텐데요. 데모니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니오를 가장 많이 바꾼 캐릭터 탑5. 웨슬리, 마틴, 제키엘, 테이. 테이가 나오면 1위는 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나요? 알 것 같은데? 1위, 1위. 그러죠. 당연한 걸 우리가 만들어왔네요. 자,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1위는 이겁니다. 뿅. 클리브였어요.
근데 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표밖에 안 나서. 페이가 그러니까 많이 성장한 거죠. 아, 이게 캐릭은 어려운데 네. 이제 또 마음으로는 또 이제 응원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또 최저점을 만나봐야 되는데 아이고. 아 단골 손님들이 또 오셨어요. 과연 선택받지 못한 자들 과연 누가 있을지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재래원 또 나왔네요. 재래원 휴톤 얘네들은 뭐 맨날 있어요. 휴톤은 아, 네. 참 우리가 왜 인기가 없는지 저 여기 깨달았잖아요. 이거가 좀 어느 정도 반증하는 아,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재련 빅터 카를로스 휴턴 로라스까지가 데모니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네. 최저 캐릭터였습니다. 네. 다음은 르블랑 시즌 2 구미호 꼬리 9개 가장 많이 생성된 캐릭터 베스트 5입니다. 자 르블랑 시즌 2의 구미호 꼬리 9개를 가장 많이 네. 생성된 캐릭터인데 아, 시드니, 시드니 클리브가 4위. 아, 저는 클레어를 또 이제 꼬리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1위 어떤 거 예상하세요? 티모시 나왔고. 티모시 나왔고 또 있나요? 벨저 트리비아. 루드비. 그렇죠. 많은 분들도 알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을 또 바로 해 보겠습니다. 아, 엘리였어요. 네. 엘리가 귀엽죠. 그렇죠. 에이, 꼬리 달고 날라봉 한번 쓰면 또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 역시나 구미호 꼬리를 달지 못한 자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얘네들은 안 어울리긴 해요. 자, 보여주세요. 빅터 도일, 브루스 레이튼. 마지막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따로라도 드릴게요. 상품을 제가 드릴게요. 따로라도. 벨저. 벨저 나왔고.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리익 나왔고 아 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뭐 아이작 나왔고 아이작 제키에 혹시나 본인이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찾아오세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다 보내면 돼요. 한번 100개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가장 많이 선택받지 못한 캐릭은 뭐였을지 공개합니다. 예였어요. 윌라드입니다. 윌라드였어요. 이사님은 이상하게 꼬리를 네. 달더라고요. 아, 그 자체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구미호 꼬리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아,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현재 사이퍼즈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베스트 5.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인게임에 관련된 코스튬 얘기였다면 지금부터 네.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고 1년 동안에 정말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급수를 만들어낸 우리 유저 다섯 분이 지금부터 네. 등장합니다.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과연 어느 누가 가장 높은 급수일지 그 베스트 5를 공개합니다. 캐릭터 급수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본인 계정 급수입니다. 네, 계정 급수. 자 역시나 여러분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풀네임을 적진 않았어요. 혹시 이 5위 안에 랭크된 분 현장에 계신 분 있나요? 아 근데 앞글자만 갖고 뒷글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급수를 보면 본인인지 알 텐데요. 그렇죠. 창피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물론 난 열심히 살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아직 120급은 찍지 못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1위였던 분을 저희가 이제 밤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네. 아직도 이제 119급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근처라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위 3%의 사퍼 유저가 되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많은 게임을 즐겨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어서요. 다음입니다. 전체 캐릭터 레벨이 45인 유저의 수. 전체 캐릭터 레벨입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체, 네, 전체 캐릭터 레벨이 네. 45인 유저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시작하려다가 포기했잖아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바로 공개할 과연 전체 캐릭터 레벨이 45인 유저를 공개합니다. 짜잔. 자 11명 사이퍼즈 전체 유저 중에 단 11명만 모든 네. 캐릭터 레벨을 45까지 찍어냈습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11명 중에 내가 있다. 아, 본인은 알 거예요. 혹시 있어요? 계신가요? 그렇죠. 쉽게 예. 못 들죠.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대단한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사이퍼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게 네.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도 네. 이제 또 아, 네. 달려가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아, 네. 좀 닦으세요. 괜찮아요. 좀 닦고. 왜냐면 이러다 큰일 나요. 예. 아, 이게 또 오늘이 또 굉장히 예, 더 닦고 더 닦고. 예. 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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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요. 예, 미간 닦으시고. 아, 네. 얼른 진행해야죠. 예. 아, 덥네요. 여러분들 네.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아, 굉장히 덥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또 네. 카테고리 앙케이트 질문인데요. 1년 동안에 가장 누적 시간이 접속 시간이 많은 유저분을 공개할 다 아이디는 가렸어요. 네,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랑스러울 줄 알았는데 창피하실까봐 가려는 드렸습니다. 자, 과연 누적 접속 시간 가장 많은 유저 베스트 5는 누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근데 누군지도 대박인데 시간이 대박이야. 자, 2등이 지금 5,988시간을 예. 이 정도면 NPC죠 지금. 그렇죠. 어, 참고로 예. 유저한테 NPC라니요. 아니, 그 정도로 사이퍼즈에 연결해가지고 예? 그렇죠. 언제든지 접속하면 긴 말을 남길 수 있다. 항시 상주에 있다. 네. 네. 항시 상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랭킹을 보여주세요. 네. 참고로 저기 3위 안에 있는 건 저는 아니에요. 네, 정. 나도 정인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1등이 분이에요. 이거 야 솔직히 세 글자 보면 누군지 알잖아 이거 복지에 땡땡땡땡. 자 이분 혹시 현장에 계시는 건 아니겠죠? 복지에 땡땡땡님. 이게 6,700시간이면 제가 네. 잠깐 계산해봤는데 약 300일이에요. 280일 정도를 거의 그렇죠. 풀로 접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 아마도 복지에 이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보다가 화들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야 6,708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저는 그렇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건 또 약간 또 근접해서 또 얘기 나오네요. 네. 1년 동안 접속 횟수가 가장 많은 유저 베스트 5 공개해 주세요. 자, 이게 횟수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봤더니만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5,287회 그래요. 이게 솔직히 그냥 뭐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이런 앙케이트를 조사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으면 어. 내가 뭐 고의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했겠지만 그렇죠. 365일 동안에 5,287회면은 이분은 하루에 10번 이상, 10번이 뭐야 거의 15번 정도를 네. 저도 사이퍼즈 한 3,000일 정도 네. 하고 있는데 저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퍼즈를 가장 오래 했고 사이퍼즈 대표하는 BJ이자 사이퍼즈와 평생 함께 된 불멸은 단 하나의 랭킹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한테 매번 사이퍼즈의 모든 걸 걸게 했던 불멸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뭐든지 아, 뭐 제가 그래요. 네. 네. 깜짝, 우리가 또 이제 내년에 어떤 또 앙케이트를 준비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하나라도 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불멸이 나왔으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동했겠냐고요. 그러면은 뭐 지인분들한테 다 앞 글자를 불로 바꾸라고. 네. 혹시나 하나라도.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네.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주크박스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음원은 베스트 5 공개해 주세요. 자, 이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2013년도에 선샤인 그리고 테이 테마, 클리브 테마, 티모시 테마가 이렇게 순위별로 네.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캐릭터에 대한 음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1등도 약간 거기에 좀 힌트가 있지 않나요? 근데 나는 이 진짜 이 테마곡을 들으면은 진짜 뭔가 전장에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마음도 좀 흥분이 되면서 진짜 사이퍼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 대망의 1위 과연 어떤 음원이 1위였을지 지금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에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할 만한 나 어제도 들었는데 할 만한 바로 시드니 테마가 대망의 주크박스
베스트 원이었어요. 네, 이 주크박스가 한번 그 자리에 있으면 또 계속 틀게 되는 또 그 약간 마레카도 같은 그런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말 많은 사이퍼즈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 함께 즐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좀 앙케이트 조사를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바로 두 번째 코너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네, 급하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거 보고 싶어서요. 네, 제가 숨이 차가지고 좀 템포 좀 조절해 주시면 네, 지금 무슨 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진행의 불도저 같은 느낌이에요. 제 앞만 보고 진짜 막 오늘 가는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아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니 저희가 그 트위치 채팅창도 중간중간에 띄우고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띄워주세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시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네. 그렇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조사한 데이터 말고 오늘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뭐 적어주셨잖아요. 포스트잇에 적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트위치에서 저희가 이벤트 메인 이벤트는 트위치 공식 채널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거기 이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적어주신 글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 글을 남겨주실 때는 꼭 본인의 사이퍼즈 닉네임을 앞에 적어주시고 메시지를 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직접 네. 뽑아서 네. 공개를 해드리죠.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연이 읽혔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주개를 드릴 건데 주개를 100개에서 몇 개? 이거는 내가 좀 감동했다 이러면 저희가 300개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MC 자유인 거죠? 네. 보통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오는데 네. 네. 주개가 좀 적었나요? 아 뭐 이제 행사의 시작이니까 네. 예,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댓글을 남겨주셔서 만약에 저희 담당 PD가 그걸 선택을 해서 만약에 방송에 노출이 되면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주개를 드리는데 앞서서 불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질문 앞에 본인의 게임 아이디를 적어주셔야 저희가 주개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온라인보다는 이제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을 좀 앙케이트 조사나 그 포스트잇이나 네. 이런 거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사연을 먼저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쫙 보고 이렇게 주개를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지금 매우풀 관계자들도 지금 이 방송을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작성을 해주셨겠지만 온라인으로 적어주신 분들 뭐 밸런스에 대한 얘기, 뭐 아트에 대한 뭐 얘기 등등등 뭐 불면에 대한 불만, 불면에 대한 사적인 얘기, 언제 어느 선가 내가 불면을 몰래 봤다라는 뭐 그런 얘기 등등등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출해드리고 주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좀 보고 저희가 좀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 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세요. 이분 거. 네. 까미유 집착 광공?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썼길래 제가 볼게요. 집착을 하는데 광 이거 글씨가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까미유 집착 광공.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좀 이거 느낌의 사연이에요. 네. 잘 들어. 벌레 서드를 내주지 않으면 바지에 똥을 싸겠어. 아 진짜. 누구예요? 바지에 똥 싸겠다고 한 분. 아 누구신가요? 어디 계세요? 누구야? 이거 약간 좀 창피해서 못 들을 수 있는데 아 저기네. 아 저기 뒤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분들이 그 사이퍼즈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복장은 마틴인데요? 예. 네. 예. 네. 네. 지금 저분 진짜 화났어요. 만들어 내려요 지금. 아, 예. 아 이거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의 바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이걸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는 저분은 정말 사이퍼즈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아, 저분에게 제가 주게 300개를 드립니다. 300개! 네. 자 여기 제가 잠깐 보관을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이런 글들은 많아요. 이런 글도 뭐 밸런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짚어는 드릴게요. 이게 뭐야? 보길래요? 이게 아이디가 뭐니? 아이디가 이거 숍딜. 자, 숍딜님 어디 있습니까? 숍딜님. 여기 앞에 계시네요. 간단해요. 토마스 상향 좀 해주세요. 요새 네. 또 토마스가 또 다른 내가 창피하지 왜 본인이 창피해? 내가 읽었는데. 자, 이분에게 주게 100개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 얘기도 네.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다른 분도 자극적인 것들이 좀 보이네요.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다 읽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네.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사실 업데이트 방향성에 관련된 건데 우리 슈퍼플렉스님, 슈퍼플렉스님이 그랬어요. 아 이거 8주년이나 되었는데 헤어 좀 많이 뿌려줘요. 예, 네, 사실 이거 이런 재미로 또 이제 사이퍼즈 즐기시는 유저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우리 또 이제 개발팀에서 좀 적극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도 제가 주게 200개, 주게 200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 한번 제가 보고 싶네요. 아. 쩡요미님이십니다. 쩡요미님 어디 계세요? 쩡용이. 쩡요미. 저기 뒤에 계시네요. 자, 이분도 이거 느낌 살려주세요. 솔직하게 살렸습니다. 네. 아이고도 제 느낌 살겠네요. 수강 신청보다 빡셈 레알. 오늘 이 자리에 예, 또 신청이 그렇죠. 매진이 너무 빨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강 신청도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만 네. 아 이건 정말 엄청난 난도에 아 정말 클릭 신공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 못 오셨죠. 그럼 일단 오셨으니까 네. 오신 거에 만족을 하시면서 아 주기 안 주려고요? 아니 주긴 아 이게 만족하시나? 예. 네. 아, 그게 제가 막 드려도 되는 거죠? 아, 드려주세요. 아, 200개 드리겠습니다. 아 200개 드리겠습니다. 네. 200개. 자 그리고 이제 그렇지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지 내가. 자 닉네임 제가 또 잘못 읽을까봐 친절하게 또 화살표 표시로 이게 닉네임이라고 우주주님 누구시며 우주주. 아 저기 저분 잘 보세요. 저분 잘 보세요. 네. 저분이 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후후 불멸님 귀여워. 네 저분. 300개. 자 저분입니다. 자 우리 우주주님 300개 드리면서 끝나고 사진 찍으세요. 특별히 3장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티모시는 하향 좀 해주세요 라는 글까지 친절히 남겨주셨네요. 네. 자 다른 분들 것도 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 밑에 있길래 네. 닉네임이 사랑해요 교주님이라는 분이신데 사랑해요 교주님 계신가요? 사랑해요 교주님? 아 저기 앞에 계시네요. 사이퍼즈 사랑해 영원히 함께해 교주님 반이걸 내주세요. 제 키에 반이걸을 내달라고. 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지금 담당자분이 아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제키의 반이걸 나오면 사요? 들었죠 개발자들? 산대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지의 세계죠. 이거 가능합니다. 네, 이분에도 200개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탱커야 나 좀 구해줘입니다. 아이디가 탱커야 나 좀 구해줘.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아 이분이 와 공식 행사 그래서 신캐는 여캐의 원캐겠죠? 아니면 실마. 근데 저희가 신캐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전혀 공개된다는 얘기를 네. 안 했어요. 에? 아 그럼 오늘 8주년에는 아니,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아니 왜 확신해요? 아 여러분들, 아 됐죠. 나 좀 어이가 없었는데, 아니 A라니. 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신캐가 오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역캐일 것 같으세요? 남캐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나온다면 역캐. 역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역캐 비중이 높아요? 그럼 역캐의 뭐 딜러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뭐 탱커이기를 원하세요? 탱커가 많네 은근히. 아니, 탱커 좀, 많았고 여기, 원딜 많았어. 여기 약간 탱커 연합인 것 같아. 앞부분. 내가 보기에는 여기 네. 같은 집단인 것 같아. 네, 포지션을 그쪽을 선호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에게 네. 주게 3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뽑고 싶은데 아 이게 다들 잘 적어주셔가지고 잠깐만. 네. 이분 뭐죠? 왜요? 정말 우리 행사와 1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뽑아봤어요. 자 아이디 상자님. 상자님. 저기 뒤쪽에 계시네요. 저 친구 제 이름은 상자예요. 그냥 저는 종이 상자예요. 내가 진짜 보통 이런 사이에 무대 위로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너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안 할 건데 그래도 주게 200개는 드릴게요. 뭐 나름의 사연이 있겠죠? 우리 상자님. 상자님 주게 200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뽑아 이런 거는 좀 뽑아도 될까요? 아, 나 이거 이분도 괜찮으신 것 같고 이거 그 또 있나요? 이거 안 되겠다. 아이디 상향 먹은 리퍼 누구야? 상향 먹은 리퍼 누구세요?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굳이 같이 할 수 있어도 상향 먹은 리퍼님 못 들지? 들면 죽여줍니다. 자, 내가 상향 먹은 리퍼임을 밝히면 죽여 300개 드릴게요. 없나요, 진짜? 아, 저기 뒤에 계시네. 저기 2층, 어디? 2층 저기 뒤쪽에 계시거든요, 제일.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도 사이퍼즈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써줬어요. 우리 리퍼님에게 네. 아, 이런 거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제가 또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뭔데요? 또 이 글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 그래요? 네. 하세요, 하세요. 자, 스가님이 스가님 계신가요?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스가님이 헨리를 내놔라 우리 깨러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네. 적어주셨거든요. 하지만 오늘 뭐 준비된 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괜히 그런 이슈를 만들지 마. 너 그러다 했니 아니면 네가 책임질 거니? 아니요, 이거는 아직 제가 한다. 네. 이게 저거는 일단은 유저니까 유저의 의견 두 개 몇 개 줄 거예요. 저는 항상 200개. 아, 네. 땀 닦고요, 땀 닦고요. 땀을 닦아야겠네요. 아우, 여러분 굉장히 슬픈 사연이 또 하나 들어왔네요. 자, 아이디가 드레이코 말포이님이에요. 왜? 아, 이분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을 많이 소문냈나 본데 많은 분들이 위로의 탄성을 짓는 거 보니까 사이퍼즈 알려준 전남친 고맙다. 나 이제 너보다 레오노를 더 좋아해. 주게 더 주고 싶다. 이거 300개로는 좀 너무 아쉬운데 어딨어요? 그래요, 기운내요. 당신에겐 레오노르가 있으니까 주게 3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더. 저희가 이제 트위치 쪽에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아, 이게 다들 주호까지 적어주셨고 네. 한 분을 뽑기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퀴디치 스니키님. 당당히 들만해요. 사이퍼즈 시작한 지 4년 100급이 되었어요. 와, 4년 만에 100급이면 네. 진짜 열심히 하신 건데 이거. 시드니 내 인생의 최애 사랑한다. 시드니 로딩 포스터 급하다. 우리 그 네오플 직원은 이분에게 줄 수 있으면은 이분에게 시드니 포스터를 한 장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게 3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읽어봤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트위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적어주셨거든요. 과연 또 어떤 주옥 같은 글들이 올라왔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헤어 좀 뿌려주세요. 네. 아, 이거는 헤어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네요. 자, 우리 이분에게도 네. 주게 300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 헤어 좀 많이 내주세요.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탱커 포지션 버프 좀 살려주세요. 네, 우리 바이 소세지님. 이것도 전문가로서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줘요. 아, 이거는 굉장히 또 민감하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각자의 의견이 너무 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 꺼내면 좀 길어지는데 막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네. 개인 채널 불멸TV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예, 저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탱커 특집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불멸님이 여러분들과 한 3시간 분량 되죠? 2시간 정도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가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래요. 이번 8주년 4 오카자키 토모야님. 네, 이번 8주년 4 곱하기 2 8은 6 플러스 1 7과 관련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벌써부터 그럼 내년은 3 곱하기 3이냐 뭐 너네 뭐 어떡할 거냐 아, 그렇죠. 뭐 10 빼기 1일 거냐 뭐 이런 글들이 많은데 아, 저희야 뭐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네. 뭐 아직 이제 행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아, 이게 또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현장 몇 개 더 하랍니다. 두 개가 많이 남았대요. 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참. 자, 아무튼 우리 오늘 나왔던 트위치 쪽에 채팅에 관련된 분들은 다 두 개 300개 저희가 다 채워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네요. 우리 돼지보스 요정님. 이분께서 이런 어떤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9주년에는 잠실 체육관에서 개최해 주세요. 잠실 체육관이면 가고 싶다. 저기 죄송한데 체육관. 가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여기 되게 넓어요. 아 예, 여기 이쪽이세요? 잠실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이분? 아 잠실 원하십니까? 그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잠실로 갔어. 진짜 우리 야심차게 이제 9주년 맞아서 잠실로 가요. 우리가 채울 수 있겠죠? 오 담당은 네. 바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잠실까지 못 가더라도 최대한 여기에 몇 배 되는 규모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돈 내는 건 아니에요. 주게 300개 드릴게요. 네, 요거는 또 이제 건의사항 중에 또 하나네요. 멜빈 댐의 사퍼 시작 계시나요? 멜빈 댐의 사퍼 시작 분. 아 여기 바로 앞에 또 선글라스 끼고 오셨네요. 사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상점에 있는 부스터나 장비 상자가 왜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와 관련된 튜토리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이게 신규 이제 유저분들에게 조금 더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개선을 해달라 의견을 남겨주셔서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주게 200개 드리겠습니다. 300개 줘? 뭐 100개 아껴서 뭐해? 남아요 진짜? 몰라요 해요 그냥 300개! 뭐 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 이제 다음 우리 여제님이 여제님이 인성 개터짐 이거 클랜 이름입니다. 클랜짱 붙여주셨고 호연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가로치고 불멸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고마워. 네 이분에게도 저희가 저기 계시죠 저기 계시네 주게 300개 우리 호연님이 오늘 좀 꽃단장했거든요. 저에게 이따가 대기실 오시면 사진 찍어드릴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호디님한테는 전혀 의견을 안 물어봐도 되나요? 이게 사실 팬들이 찍자고 하면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이제 어느 정도 뽑아 네. 뽑으라. 진행은 제가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불멸님 열심히 그럼, 뽑아주세요. 아, 더 뽑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 이제 밸런스에 네, 관련된 밸런스. 어떤 그 얘기들이 좀 많고 뭐 80주년까지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벨저 언제 상영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호라이즌 신캐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네. 있고 폭탄 센티넬 언제 없어지냐 그리고 술과 벨저를 가져와라 뭐 이상한 글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거 진행하다 네. 보면은 이분이 이 시간대 이런 얘기하기 힘든데 라는 어떤 글들도 좀 보이고요. 헨리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네. 헨리 얘기가 정말 많고 아 요런 건 요거는 이건 뭔 소리입니까? 자 수학의 원수님 수학의 원수님 아니 휴터는 왜 누워서 다녀요? 이게 또 내과 같은 얘기죠. 어디 계세요? 아 주게 200개 드릴게요. 요거는 300개까지는 약간 힘들 것 같고 2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또 다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 저희가 언급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사생 이건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아 이건 제가 나중에 뽑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프리미엄 런처님, 프리미엄 런처님.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불멸님. 아 신규 사이퍼 패치 후에 신캐 도안 5대5 시참하실 거죠? 난장판을 원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탱커 분석 시간 하기 전에 신캐 도안 5대5 시참을 4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것이 종료가 되면 이어서 앞으로 2019년도 하반기 사이퍼즈 탱커가 나아갈 방향성에 관련해서 한 두세 시간 분량 이어서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코너고 우리 불멸님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바람 들어주실 거예요. 끝나고 남으세요. 네, 남으세요. 자, 이분들에게도 주게 3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많은 글들이 좀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이런 거 참 많네요, 오늘.
자, 저는 게임을 7년 했는데요. 처음 와봐요. 가수 콘서트보다 빡세요. 라는 글을 남겨주신 우리 햄저 발사님. 햄저 발사님 어디 계십니까? 햄저 발사님. 햄저 발사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이분에게도 어플밀 팬이에요? 그렇다면 주게 300개 드릴게요. 예, 주게 30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네. 아, 이분. 이건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자, 닉네임 앙웅님 어디 계십니까? 앙웅. 앙웅. 아, 거기 어디요? 아, 저기 2층이 제일 끝에 계시네. 제발 공식에서 던지는 분들 살려주세요. 내려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신고정신 투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불멸님도 매번 이제 뭐 세기만 어쩌고 붙여놓고 이대로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러면서 맨날 거기서 끝나시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네. 이제 방송을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졌다는 어떤 그 핑계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누군가가 저라는 게 항상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클린한 네. 사이퍼즈를 만들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게 이제 300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읽어드리고 저희가 이제 소통을 했고 주게도 좀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이 행사 오면서 아, 과연 뭐 어떤 것들이 정말 그 코너로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과연 뭘까? 여기서 어떤 것들이 공개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또 이제 기다리시면서 이제 야 이거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회다. 네. 뭐 그냥 행사하는 거다 많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를 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화면으로 확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준비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잘했다 엘프리데. 넌 누구보다 뛰어난 드로스트의 헌터가 될 거야. 오랜만이에요 엘프리데. 잘 쉬었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4년 전이군요.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엘프리데? 드로스트는 틀린 적이 없죠. 테일러 마르탄스 총리? 당신의 마지막 운명을 이뤄주기 위해 왔습니다. 설마 드로스트? 내 놈들이... 4년이면 우리와의 연결고리도 희미해졌을 테니 다시 드로스트의 일을 맡아도 될 것 같네요. 타겟이 비능력자로군요. 비능력자는 재미가 없는데. 드로스트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니 어쩔 수 없죠.
타겟의 운명은 신문에서 확인하세요. 기사가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8주년에 공개된 신규 능력자는 드로스트 소속의 집행자 엘프리데입니다. 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저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러스트도 그렇고 순간중간에 스킬 몇 개만 봐도 어? 다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그 지금 오신 또 유저분들이 오실 때 함성을 질 때 저도 같이 똑같이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영상이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프리데, 정말 드로스트 소속의 집행자 엘프리데가 이번 8주년 행사의 신규 캐릭터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끼리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또 송지영 네? 디렉터님이 와 계시니까 네네. 과연 엘프리데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무대 위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뭐죠? 뭐예요? 또 있나요? 어?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여러분들에게 사이퍼가 하나 더 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송지영 디렉터님을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자 일단 예, 저도 많이 놀래가지고 일단 인사부터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퍼즈를 맡고 있는 송지영입니다. 아 일단은 그 행사를 좀 진행함에 있어서 아 저희들은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방금 이 장면은 진짜 저희도 못 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사실 이번 행사 타이틀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숫자 8 가운데 있는 곱하기 2 아 네 저희가 숨겨놓은 아 깜짝 공개한 영상의 의미를 내포한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올해 여름 안에 두 개의 캐릭터 동시에 출시가 되는 거죠? 네, 올해 여러분들께 네 개의 캐릭터를 선보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티모시 출시 이후에 좀 기간이 길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신규 캐릭터가 언제 나오지? 라고 많이 궁금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럼 뭐 티샤에 대해서도 저 좀 그러게요. 싶거든요. 악몽의 티샤라는 네. 문구는 저희가 봤는데 저 짧은 어떤 그 쿠키 영상 가지고 우리가 확 어떨 것 같다는 느낌은 네, 안 오거든요. 네,
그 보이스 드라마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영상 말미에 보시면은 엘프리데가 문 나설 때 옆에 문 옆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게 바로 티샤 홀링스워스. 아, 그 악몽의 티샤가 거기 딱 있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티샤는 엘프리데와 함께 예술학교를 다녔던 인물이고요. 네. 예술학교를 설립한 엘프리데의 아버지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자신의 딸과 같은 능력을 가진 티샤를 알아보고 후원하게 되면서 이후에 엘프리데와 티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게 대박인 게요.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에 두 개의 캐릭터가 공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 8주년이요, 4 곱하기 이어서 뭐 억지로 막 만든 건 아닐 테고 그 정도로 많은 것들 정말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네. 사실 아까 전에 엘프리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칼이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엘프리데 아버지가 이제 딸과 같은 능력을 가진 티샤를 알아봤다고 말씀드렸죠. 네. 설마? 그러면 네, 둘은 모두 환영 페어 능력자입니다. 페어 능력자예요? 그럼 예전 같이 그러면 그 마들렌 샬럿 이런 식으로 같은 속성의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네. 엘프리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원거리 딜러 포지션으로 기획되었고요. 영상에서 유추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프리데는 타로 카드에 있는 그림을 환영으로 구현하고 활용하면서 전투에 임하는 능력자입니다. 네네. 전 티샤도 궁금하거든요. 티샤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티샤 역시 환영 능력자이긴 하지만 네. 엘프리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은 확연하게 좀 다르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페어와 같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아예 그냥 다른 느낌을 이 두 개의 좀 캐릭터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환영 능력이라는 소재로 각기 다른 플레이 방식과 개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막 뭐 타로 카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지고 그러면서 일단 뭐 생존기도 엄청 좋은 것처럼 느껴질만 했던 엘프리데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딱 봐도 엄청 좋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이클립스 영상만 봐도 확 네.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나와도 되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이건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공을 들였다. 이런 네.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최근 공개된 에피소드를 보셨다면 아마도 드로스와 연관된 캐릭터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네. 엘프리데는 예상하신 것처럼 드로스트 가문의 소속이고요. 엘프리데는 이제 가문에 입양된 린이나 디아나와는 다르게 자신이 드로스트 가문에서 자고 자랐지만 나고 자랐지만 저기 디렉터님 그거, 디렉터님 만든 거 맞죠? 아, 농담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가문에서 나고 자랐지만 린이나 디아나랑 다르게 본인이 드로스트 소속이라는 걸 감추고 살고 있는 인물이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덜란드 총리 암살 사건의 진범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좀 부드럽고 유약하고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혹하고 냉정한 이면이 숨겨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주 궁금한 게 디렉터님은 실제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저도 당연히 네버리스를 성능이 정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본 디렉터님이 봤을 때는요. 잠시 후에 저희 호대리님께서 엘프리데 스킬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그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엘프리데는 상대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피해량이 달라지는 공격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요. 체력에 따라서요? 네네. 그래서 전투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캐릭터이고요. 특히 13번째 타로인 그 데스 카드를 활용한 궁극기 스킬은 그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고요. 상대 체력이 낮을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이 데스라는 카드 이름에 걸맞는 마무리 일격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요.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요. 되게 쓰일 것 같고 정말 그리고 대회에서도 많이 쓰일 것 같고 그런데 뭐 데스카드라는 어떤 그 전제 조건도 그렇고 그 전에 최근에 나왔던 그 신규 사이퍼들이 아이 조작이 어려워가지고
네. 이게 새로 유입한 어떤 유저분들이나 소위 말해서 피지컬이 좀 부족한 분들은 좀 많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좀 단점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좀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었죠. 네. 최근에 출시된 캐릭터들이 조작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네, 것들과는 어려웠던 것과는 다르게 네네. 엘프리드는 쉬운 조작 난이도를 기초로 아 쉬워요 이거는 정말 네네. 쉬운 거예요? 네,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답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누구나 손쉽게 플레이하실 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환영 페어 캐릭터가 결국에는 공존해서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될 테고 이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 디자인이나 뭐 되게 잘 나왔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진짜 한 여름에 두 개 캐릭터라니 이게 가장 저는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하나인 줄 알고 왔거든요. 네. 하나인 줄 알고 와서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페어로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전에 그 감성이 있었거든요. 사이퍼즈는 똑같은 속성이 나와서 얘는 이렇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죠? 정말요? 그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멸님이 순간 움찔했을 때 나오는 아니 뭐 공감이 네, 안 되셨을까봐. 그리고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열심히 만드시고 네. 오늘은 되게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발표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시기가 또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고 두 개가 나온다는데 엘프리데이 이후에 그럼 티샤는 또 언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팬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드린 엘프리데이는 바로 다음 주 정기 점검이 끝난 이후부터 아, 다음 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네,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다음 주랍니다. 다음 주. 야, 다음 주 그럼 목요일쯤에 공개되겠네요. 그럼 그때 엘프리데이 이클립스와 더불어 티샤의 이야기도 살짝 더 우리가 뭐 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오늘 8시부터 공개될 네, 홈페이지에 이클립스가 공개되니까 야 여러분 꼭 봐주세요. 거기서 엘프리데이 관련 네. 소식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아까 잠깐 말미에 잠깐 나왔던 네, 티샤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썼던 그 글들 중에 하나가 뭐 지난번 7주년 6플러스 1에 대박 하나 딱 공개하고 올해 이제 8주년이니까 4 곱하기 2해서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게 그 9주년이 많은 분들이 3 곱하기 3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세 개씩 낸다는 얘기인지 그럼 아홉 개거든요. 1년에 다음번에는 3 곱하기 못 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바쁘게 일하셨다고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한 우리 개발자 팀 네. 전원 우리 대표에서 또 송지영 디렉터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페어로 나온다는 캐릭터 네, 네. 정확히 언제 출시되는 거예요? 그 캐릭은? 이거 중요한 얘기인가요? 네. 네네. 티샤도 올해 여름 안에. 아 여름 안에요? 네. 올해? 그럼 곧 나올 수도 있는 거네. 여름이면 여름 지금 여름이거든요. 네 여름 안에 접할. 그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렉터님 가운데로 오시고 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을 잘 만들고도 이게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 또 맞아 우리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 안 지키는 거. 업데이트 11시까지라고 했는데 2시까지 하고 이런 거 진짜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여름 근데 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여름이라고 느낀단 말이죠. 아 여름이에요. 덥고 너무 더워요. 30도가 넘는 이런 열대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게 9월 1일만 돼도 이게 사실 이게 여름은 아니잖아요. 가을이지. 네, 여러분들께서 덥다고 느끼실 그 시즌 내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열대야가 길어져서 9월 첫째 주인데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 8월 안에 목표를 하고 저희가 이제 두 개 캐릭터 공개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이제 큰 박수 부탁드리고 무대 아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내가 그걸 깜빡했네. 아 제가 그래도 물어보나 말아야 되나 대답을 또 들었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디렉터님의 좋은 발표. 근데 여러분들은 잘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작년 말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쇼케이스를 통해서 내년에는 하나만은 네 개 캐릭터를 출시를 하겠다. 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또 이제 8주년에 또 의미 있는 날 두 개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아마 개발팀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도 되게 네. 잘 나왔고. 그래서 아까 쿠키 영상으로 이제 곧 또 공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시죠? 예. 무슨 얘기하시나 잠깐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엘프리데뿐만이 아니라 집행자 엘프리데와 악몽의 티샷까지도 우리 8월 안에 만나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어떤 관심을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코너가 진행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을 만났을 때 드니스와 엘프리드의 대화가 막 네, 그 디아나와 디아나와 네. 엘프리드의 대화가 네. 막 진행이 그게 그렇게 웃겨? 나도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으세요. 아, 미안합니다. 나도 한 번쯤은 예, 나 되게 서운해서 방금. 미안합니다.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영상이 딱 나왔을 때. 아, 그냥 신캐다. 아, 신캐인가 보다. 신캐 관련 영상이구나. 이 정도? 다른 것들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목소리에 좀 집중을 했는데 누굴지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네. 그 영상이 더빙이 아니었어요. 무대 뒤편에서 성우님들이 직접 연기를 해주신 거고, 자 언급드렸던 오늘의 주인공과 그 상대역을 맡았던 성우님들을 지금부터 무대 위로 모셔서 근황과 배경과 그 짧은 어떤 대화까지 저희가 이끌어 볼 텐데, 우리 성우분들 바쁜 와중에 오셨으니까 성우님들 무대 위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함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프리드 성우님을 공개하기 전에 디아나 역을 맡아주셨던 소연 성우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깜짝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대 뒤편에서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 로스트 가문의 디아나님이 네.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사이퍼즈 디아나 성우 소연입니다. 아까 누구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니 제가 서운해요 씨. 누가 네. 서운하셨어요?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낼 게 아니었는데 제가 많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치 내 감정 느껴졌죠 제 목소리에서. 그 정도로 오늘 정말 좋은 연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좀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가 좀 진행을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사실 뭐 소연 성우님 워낙에 좋아하는데요. 또 최근에 또 근황이 또 어땠는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네. 뭐 저희는 평소에 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녹음 계속 진행하면서요. 올해는 좀 바빴던 게 영화관에서 여러분 만날 기회가 좀 많았어요. 1월에 주먹왕 랄프 2, 네. 또 3월에 레고 무비 2, 그리고 지금 한창 영화관에서 토이 스토리 4까지. 네. 그렇게 영화관에서 좀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많아서 너무 저한테 좀 아주 바쁘고 그렇던 한 해였습니다. 네. 네, 많은 활동을 네. 보여주고 계시고 사실에서 진짜 스케줄이 안 되실까봐 제작진에서 네. 걱정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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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또 예전에 한번 또 만나 뵀었지만 네. 사실 디아나라는 캐릭을 어떤 감정으로 했을지 어떻게 임하셨는지 연기를 다시 한번 이게 또 라이브로 또 듣고 싶거든요. 네네. 디아나의 어떤 캐릭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대사들이 네. 내가 바로 드로스트의 기준이자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이런 대사인데요. 디아나는 그만큼 드로스트가의 가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크고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네.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많이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런 어떤 조용한 카리스마 그런 걸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유저분들께서 그렇게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전혀 안 느꼈죠. 성훈이 아래 그 실시간 채팅 좀 보세요. 어머. 눈구구님께서 네. 지금 넥슨 아레나 위치 어디냐 절 좀 하게 이런 지금 라이브 채팅이 아 우리 성훈님을 향한 어떤 그 공경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엘프리드의 성훈님이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살짝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대기 아까 말씀드리셨겠지만 저희 그 트레일러 영상에서 라이브로 더빙을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 많이 서서 기다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말이 둘이 말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저한테 후배고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후배고 여러분 이걸로 알려드리면 금방 또 다 아실 것 같은데 오버워치의 집안양 캐릭터. 여러분 아실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분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엘프리드의 성우 김현지 성우님을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성우 김현지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화를 좀 이어나가면 되니까 앉아서 저희가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성우님?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네. 네, 선배님께서 저를 되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오버워치도 나오고 요괴워치도 나와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뭐라고 소개했죠? 네. 요괴워치가 아니라 오버워치의 집안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네. 그 심정을 네. 제가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잘못했죠. 네, 제가 나중에 또 사과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그 엘프리데로 사이포즈에 또 네. 합류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소감 한번 먼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 사이퍼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고 또 친한 성우분들께서 많이들 참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티는 안 내지만 내심 저는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엘프리데라는 역할을 맡아서 네. 이제 함께 해주시겠냐며 뭐 함께 해주시겠냐 저한테 물어보실 거 없이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개발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이는 외면과 달리 뭐 내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엘프리드의 연기를 하시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제일 좀 중점을 두셨나요? 네, 저는 일단 엘프리드의 캐릭터를 보자마자 악역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악역인가요? 그랬더니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말고 잠깐 감추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정말 집행자의 역할로서만 연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많은 것들을 제가 담아내고 싶어 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집행자의 그 포인트를 많이 우리 또 개발자님들이 많이 네. 주더라고요. 또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이 올라왔는데 뭐야 왜 이렇게 열일해? 내가 내 옆을 사랑한다고 말했나? 사실 성우님들 두 분이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서 워낙 또 인정을 받는 두 분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섭외가 됐냐고 물어봤었어요. 네, 저희 이제 다른 쪽에서 많이 이미 목소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또 두 분이 그 준비된 게 있다고 제가 얼핏 네, 거의 네, 네. 예, 들었거든요. 살짝 제가 들은 네. 것 같은데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뭔가 여러분과 저희도 이렇게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작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 이 디아나와 엘프리데가 사석에서 만난다면 오?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 걸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늘상 봐왔던 우리 그 성우님들의 영상 안에서의 어떤 드라마 느낌이 아니라 네네. 만약에 엘프리데와 이게 사석에서 대화하면 어떤 느낌일까? 네.
아, 그걸 두 분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소장 가치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저희가 이제 바로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준비되시면 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둘 뿐이니 평소처럼 편하게 대해도 좋습니다, 엘프리데. 나만 편한 거잖아? 우리 수장님은 여전히 자기한테만 엄격하네. 금방 말을 놓는군요. 내가 곧 드로스트니까요. 어느 순간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순 없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수장님이 곧 드로스트지. 그래도 이 짧은 여유를 같이 즐기자고. 아,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 별반 차이는 없죠. 워낙 네. 디아나 캐릭터가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캐릭터라서 저희가 준비한 대사도 사석에서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상상을 네. 하고 준비해봤던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선배님께 이렇게 반말도 해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잘 할 수가 없죠. 네, 원래 이 네. 내용상으로 엘프리데가 디아나보다 한 살 많은 언설정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네요. 아, 이런 즉석 연기를 네.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아, 역시 행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이제 정말 여러 행사를 하지만 사이퍼즈 행사의 정말 가장 큰 즐거움은 이런 거예요. 성우님들의 네. 연기도 들어보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이제 감동이 있었던 건 오히려 이제 영상도 되게 당연히 좋지만 이런 사적인 느낌을 저희가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고 이 와중에 또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우리 적존님께서 아 그냥 사랑한다고 꼭 두 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네요. 사랑합니다. 왜 울고 있네요. 예, 너무 사랑하면 울어요. 그런가요?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들어봤고 또 워낙에 좀 바쁜 두 분이라 제가 또 이제 긴 얘기 나눠보고 싶긴 한데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팬 여러분들에게 가시기 전에 우리 또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영화관에서 여러분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겨울에는 또 겨울왕국 2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퍼즈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너무나 영광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사이퍼즈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아나, 디아나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의 품위는 디아나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엘프리데 역을 맡은 김현지입니다. 일단 머리 색깔만 보면 사실 엘프리데와 디아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 디아나와 엘프리데입니다. 먼저 사이퍼즈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엘프리데는 아직 드러난 성격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이 업데이트되면서 성격들이 드러날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몰랐던 엘프리데의 매력을 하나씩 같이 알아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끝으로 네. 저 오늘 디아나 코스프레 하고 오신 분 계시던데 분장실에 꼭 들러주세요. 저랑 사진 저기 계시네요. 찍어주세요.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멋있다. 네. 자, 한번 여러분 이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디아나 소연 성우님과 엘프리드 김현지 성우님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좀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쇼케이스를 진행할 때 어떤 성우님들의 어떤 보이스 드라마는 이제 많이 저희가 여러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준비한 어떤 흐름들은 좀 색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상 대화도 한번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관객 뒷석에서 라이브로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모르셨을 텐데 거기서는 또 이제 감동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집행자 엘프리데의 느낌도 또 성우님께서 네. 잘 이제 설명해 주셨고 우리 소연 성우님은 또 이제 가실 때까지 좀 많이 이용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왕국 우리가 또 의리 빼면 지체잖아요. 예, 또 이제 출시되면 또 한번 힘 한번 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코너를 제가 또 바로 또 네. 만나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오늘 초점이 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집행자 엘프리데인데 엘프리데가 또 이제 인게임 내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한 코너, 우리가 야심찬 코너, 불멸과 그가 함께하는 바로 그 코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호대리님과 진행합니다. 아이스 신삽 호대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주세요. 자, 제일 작은데 왜 이렇게 뒤로 갈라 그래요? 호대리. 아니 오늘따라 호대리 당일 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호대리의 팬이 많더라고요. 아까 저분은 저분 저 하트 좀 봐봐. 불멸보다 호대리. 어 저분. 저분 이따 꼭 사진 찍어주기로 했거든요. 아까 이따가 저분 제가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예, 오늘 아, 분위기가 현장 굉장히 좋아요. 엘프리데 딱 영상 딱 볼 때 많은 분들이 허 막 하시면서 그 순간 이동이가 막 그 어 죽이던데. 회피 기술이죠. 예, 그때 함성이 정말 컸어요. 네. 아 이게 매력이죠. 이게 호대리님의 매력. 어 그래요? 네. 좀 이따가 네. 보시게 될 거지만. 아 그래요. 네, 자세히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자신감이. 아 이게 물건이 좋으니까. 맞아요. 이게 네,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바로 호대리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럼 두 분 네. 자리 이동해 주시고 네. 우리 호대리님이 그 연습 모드에서 어떤 스킬이 있고 이런 건 어떤 거고. 대충 데미지가 어떨 거고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불멸님이 옆에서 네. 가 왜 왔어요? 아유 잠깐 네. 좀 가면 되나요? 아니 갔어요. 제가 그래서 네. 네, 불멸님이 이제 진행을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뭘 하느냐? 잠깐 쉬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저희가 리허설 해보니까 둘이 워낙에 또 친하기도 하고 호흡이 좋아서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대회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괜찮아요. 네. 접속을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되면 네. 바로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호대리님 간단하게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벌써부터 네 엘프리데는 원거리에서 적에게 이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원거리 딜러 포지션의 캐릭터입니다. 어허. 네 주 역할은 타워 공략보다는 대인 공격에 특화되도록 기획된 캐릭터입니다. 아 그럼 타워나 뭐 라인전 이런 쪽보다는 확실한 대인 딜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캐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스킬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휠업 스킬은 픽스드 페이트입니다. 상대의 운명을 점쳐 자신의 치명타가 증가되는 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더 보고. 아니 이거 근데 카드가 바뀌는 건가요? 네 이제 상대 운명을 점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카드가 바뀌게 됩니다. 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셨나 보네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네. 다른 것도 한번 하나씩 좀 보여주시겠어요? 좌클릭 스킬은 아르카나입니다. 환영으로 된 다섯 장의 카드를 날려 적을 반통하는 형타입니다. 아 이거는 좀 무난하게 다섯 발에 한 번에 이제 꽂혀 들어가는 그런 기본 형타 스킬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보고 싶어요. 소드 오브 저스티스. 아까 이거 멋있게 나갔던 것 같거든요. 네, 우클릭 스킬인데요. 소드 오브 저스티스 스킬입니다. A 위치에 여러 장의 카드를 설치하여 동시에 적을 파괴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후 6초 이내에 다시 스킬을 사용하면 대검이 떨어지며 적을 다운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 느낌은 살짝 광충 같은데 광충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 네, 비슷합니다. 설치를 할 때 첫 번째 설치는 적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아. 붙여놓고 6초 안에 한 번 더 공격을 하면 다운까지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운되어 있는 적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적에게는 대검이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뭐 레나 축태같이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다운된 네, 적에게? 다른 스킬과 연결해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소드 오브 저스티스를 썼어요? 네. 그다음에 6초 안에 스킬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범위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뭐 타워? 처음 이제 설치를 한 네. 이후에는 사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적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든 쓸 수 있으면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6초 안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걸었어요. 저스티스를 걸고 제가 이거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번지를 해서 집에 갔어요. 네. 그리고 떨어져서 쓰면은 6초 안이라면은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한타 때 탱커 진입하기 전에 먼저 걸어놓고 탱커 우리 편 탱커 진입시키고 넘어뜨려놓고 한타를 열 수 있는 거네요? 네. 아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다음 저 브로큰 팰리스 보고 싶어요. 다음 스킬 다운 네. 스킬 브로큰 팰리스입니다. 더 타워 카드를 구현한 스킬로 에임 위치에 탑이 세 번에 걸쳐 쏟아올리며 적을 다운시키는 공격입니다. 브로큰 팰리스. 아, 이거는 그러면 다운된 적으로 세 번 연속으로 이게 공격을 하는 거네요? 세 번 연속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슈퍼하머가 있는 적들은 첫 번째 타격을 맞고 두 번째 타격과 세 번째 타격을 피해서 뭐 데미지를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연속 연계를 하거나 팀원들과 연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블스피어도 궁금해요.
아까 전에 이게 보니까 네. 좀 스킬이 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양 네. 클릭 스킬인데요. 데빌 스피어는 데빌 카드를 구현한 스킬로 에임 위치에 악마 카드를 생성한 후 잠시 후에 악마를 발사하는 스킬입니다. 아 이게 뭐 직선으로 발사되는 건가요? 네, 카드가 생성되면 직선으로 악마가 발사가 되고요. 악마는 적을 관통하고 지나가며 피격된 적에게 생명 착취라는 상태 이상을 겁니다. 어? 이게 디버프 같은 건가요? 아 이게 출혈과 비슷한 네, 그런 건가요? 하고 출혈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데미지를 주는 스킬 상태 이상인데요. 네. 약간 특이한 점은 현재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아. 탱커들이나 그 단단한 악마이 보여주세요. 얼마나 다리 네. 다리게 들어갔는지 보시면. 데미지가 점점 줄어드는 걸. 그래도 레벨이 낮아서 많이 딴 거겠죠 이건 지금. 네. 아니요. 어떤 분이 너무 놀래서 네. 미쳤나봐. 네. 아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대 체력이 얼마 없을 때는 좀 적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은 스킬인 거죠. 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탱커들이 시야를 보고 있을 때 먼저 이 스킬을 통해서 탱커에게 그치. 견제를 하면서 한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 같네요. 이거 그러면 네. 고각이나 뭐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카드 설치를 할 때는 네. 벽 뒤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 악마의 경우에는 날아가다가 지형 지물에 부딪히면 바로 사라집니다. 아 그러면 제 궁금한 게 우측에 있는 박스 존에서 뒤로 한번 네, 맞춰주시면 들어가나요? 아 이렇게? 와. 이건 아 이거 너무 이거 직선탄데 이거 그러면은 거의 박스 존에서의 견제 싸움에서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아, 살짝 느리긴 한 것 같았어요. 아까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빠른데 이거. 빠른데 이거. 네. 이걸 보고 피한다고요? 그럼 다른 이제 저 스타더스트도 좀 궁금하거든요. 스타더스트 그러면 아까 네, 했잖아요. 타. 네. 잡기 스킬인 잡기. 네. 네. 행드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드맨은 적을 잡은 뒤 나 이게 멋있어. 이게 딱 해서 앞으로 뒤집잖아. 네. 딱 해가지고 거꾸로 매단 뒤 적을 공격하는 잡기 스킬입니다. 이건 또 앞으로 또 이제 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또 이제 연계 부분도 좀 노려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피 기술 스페이스 스킬인 스타 더스트는요 스타 카드를 이제 구현한 스킬로 스타 카드의 형상에 숨어서 짧은 거리를 무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거 뒤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전후 좌우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오,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까지 항상.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거의 키릴 같은데요? 키릴 네, 거의 키릴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번 올라가 주세요. 대신에 이제 상대에게는 이동하는 이제 위치가 보이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거? 캐치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아 이거는 진짜 원딜인데 쉽게 만들었다는 게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네. 넣은 것 같아요. 확실히 회피기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는 부족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네. 구성이 잘 짜여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궁극기. 네 대망의 궁극기인데요. 타나토스 스킬로 데스 카드의 사신을 형상화하여 전방의 직선 적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스킬입니다. 타나토스 죽어줌. 어머. 타나토스 죽어줌. 와 이거 근거리 스킬인가요? 원거리 스킬인가요? 일단 원거리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판정은 근거리로 돼 있고요. 아 판정이네. 판정이 근거리 판정인데. 네. 그럼 사거리는 어느 정도? 매우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여기서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서까지? 사거리... 아 잠깐만 어디서까지? 에? 에이 설마 에이 이게 네.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지형 지물을 지금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일단 진정하시고요. 네. 일단 사신을 소환할 때 죽음의 길이 갈리기 때문에 네, 적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충분히 피할 수가 있고요. 야 네, 멋있긴 진짜. 그리고 사신이 앞으로 네. 조금 특이한 점이 사신은 현재 체력이 낮을수록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P가 가득 차 있는 대상에게는 낮은 피해를 주게 되고요.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디아나 분 지금 아이템 좀 장착해 주실래요? 지금 레벨이 낮으셔가지고요. 네, 만 레벨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디아나가 일단 레벨업을 해야 한 방에 또 마무리가 안 될 거니까. 저희 스태프분이 저기요. 네. 선생님, 네. 우리가 또 이거 너무 좋다는 쪽으로 가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티 누르신 거예요?
네, 바로 긴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체력. 타나토 죽어줌. 1700 데미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체력이 많이 빠진 그러니까, 상태에서 타나토 죽어줌. 점점 빠지는 거를. 네. 그럼 네 운명 정해졌어. 1100. HP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한번 써 볼게요. 네. 네. 일단 자 일단 마무리를 하고 풀피로 네. 지금 다시 한번 네. 이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 진짜 네. 풀로 들어갔을 때 그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네. 풀 체력일 때는 아 얼마 안 뜨네요. 풀 체력일 때는 지금 궁 다 찍으신 거죠? 네, 다 찍었습니다. 크리티컬로 1100이라는 데미지. 아 이게 확실히 정말 전장에서 마지막 처리를 할 때 완벽하게 이제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마지막 공격에 특화된 스킬입니다. 야 근데 저런 식으로 정말 최대 거리에서 종합을 짜서 들어 딱 막타 치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되면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 판정도 되게 좋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면 한번 콤보를 보고 싶어요. 기본적인 콤보 우리 유저분들이 만나보기 전에 이런 콤보가 있다. 기본적으로 적을 마주쳤을 때 R 스킬을 적에게 붙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붙이고 다른 스킬을 연계해 준 뒤에 연계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운돼 있는 적에게 R 스킬 마무리를 사용하여. 이제 큰 필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거지 좋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아 이거 또 깔끔하게 연계가 되는데요. 이러다가 적군이 왔다 싶으면 왼쪽으로 스타더스트를 아 뒤로나 하고 궁극기 가도 또 볼 수 있고. 그렇지 탕호 뒤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궁극까지 연결할 수 있고. 아니 지금 생각해본 게 그러면은 조금 아마 그 호들리님 뒤로 빠져보세요. 뒤로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궁 스킬을 다 채워서 스킬을 다 채워서. 아니 보여주세요 불멸님이 네. 직접. 아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예 아닙니다. 여기서 스킬을 쓰다가 이 타워 뒤로 한번 스타더스로 좀 뒤에 붙어 있다가 스킬 쓰다가 적군이 왔어요. 그러면 뒤로 빠져서 이렇게 빠지고 궁을 써.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싶었다. 이게 될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의 연계가 돼. 근데 이게 하단 판정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타나토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기의 경우에는 이제 하단 판정이 있긴 한데요. 네.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또 밑으로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치를 잘 잡아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원박스도 궁금해요. 풋박스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원박스에서는 궁극기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사실 아 가지죠? 바로 가지네요. 네. 저걸 못 가겠어요? 그 높은 데도 갔었는데? 아 원박스는 되는데 풋박스에서는 네. 아마 안 되겠죠 지금? 네 풋박스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때 아니면 또 못 보니까 정해졌어. 아 이게 또 이제 하단 판정이 또 그렇게 한 거. 아 좋아요. 일단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고 적군의 체력이 얼마 없을 때 마지막에 기회를 노리고 포착해서 직선거리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네. 큰 거 같아요. 그래 일단 뭐 출혈 화상 디버프를 걸어놓고 나서 이니시에이팅 과정에서도 그 상대의 체력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또 집행자 엘프리 되어 또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으면 일단 저희가 무대 중앙을 좀 보실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구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뭐 너무 좋다는 분위기죠 지금? 아니야? 어때요? 아 이분은 계속 탱커 달라고. 이분은 다른 거보다는 이제 탱커 출시를 원하시는 네. 분이어가지고 네. 이미 거기서 전의를 잃었어요. 그리고 저쪽 분들은 뭐 좋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근데 우리 또 호대리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또 한 줄 평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타격에 특화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아군의 이제 아군이 전방에서 활용하는 아군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뒤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좀 네. 원딜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전쟁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집행자 엘프리드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습 모드로 이제 봐도 스킬은 대강 알겠는데 이게 또 사실 맞아요. 공성전에서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공성전에서 또 이제 스타더스트를 어떤 식으로 쓸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데 성질이 네. 조금 있는 것 같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체감을 느껴보고 싶긴 해요 공성전을 통해서.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아서 호야 대리가 엘프리데를 하시고. 네. 네 명 유저분 한 팀 그리고 유저분들 다섯 명이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엘프리데가 과연 이 정말
어떤 힘을 공성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보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준비했던 그 첫 번째 코너에서 포스트잇으로 막 그 모아놨던 거 유저분들이 그 참여했던 거 있죠. 그거 좀 올려주세요. 여기서 저희가 뽑아서 와 아까 전에 저희가 사연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만약에 참여하시면 여기서도 주계 300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계 300개를 드리고 저희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엘프리데를 직접 뭐 같은 팀을 해보거나 맞아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유저분에게 직접 이제 선택권을 드릴게요. 이제 호야와 팀을 할지 아니면 나는 엘프리데를 잡아보고 싶다. 내가 딱 보니까 엘프리데 빈틈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상대 팀으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 굳이 닉네임만 읽어서 한번 뽑아볼까요? 네, 또 이제 지난번 저 아는 분 뽑으면 안 돼요? 네, 안 저는 진짜 뽑았어요. 자, 별빛 네타님 계십니까? 별빛 네타님.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어떻게 좀 네 참가를 참가하시겠어요? 어떻게 호대리를 잡을 겁니까? 호대리와 함께할 겁니까? 적팀. 아, 적팀. 자, 일단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이거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보통 이런 분위기면은 한번. 호대리 한번 네. 같이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정말 단호하게 적팀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적팀을 한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아 이거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엘프리데를 경험해 보면서 내가 추후에 업데이트해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겠다. 일단은 저기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좀 심판분들 예, 좀 도와주시고 세팅을 예, 미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랜덤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또 누군가가 또 이제 닉네임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분씩 제가 다음 분. 아 이건 아까 전에 제일 위에 건데. 네, 왜요, 왜요? 상향 먹은 리퍼. 아, 이 친구 이거 상향 먹은 어디 계셨다고 했죠? 저기 왜 벌써 나와? 나오세요. 리퍼님 안전하게 천천히 예, 내려오시고. 상향 먹은 리퍼 어느 팀인지 좀 이따가 예. 한번 자꾸 읽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호드님도 한분 뽑아보실까요? 네. 네 그래도 될까요? 아까 저기 있잖아 사진 찍고 저분이랑 같은 편 한번 해 의미 있잖아 네네 제가 너무 억지로 강요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콜? 네 나 일단 무대 위로 한번 나와보세요 예 네, 이렇게 또 이제 해야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또 호대리의 인지도도 높여보고 과연 저분의 어떤 마음이 게임 내에서도 전달이 될지 아마 호대리님만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래놓고 해커 유저일 수도 있죠 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쪽 오시고 자 우리 리퍼님 리퍼님 잠깐 대기요 잠깐 대기 이쪽 오세요 아니 불멸보다 호대리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포스트잇에 붙여주셨는데 얼마큼 호대리를 그동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서퍼 행사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좀 많이 왔었거든요. 아레나에서 20살 때인가? 그때 호대립이랑 셀카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도 한번 건져 가자 하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했었거든요. 건져보자란 표현은 원래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엄청난 팬심을 느꼈습니다. 건져보자. 예, 이런 표현까지. 그럼 어떻게? 호대리와 한 팀? 물론이죠. 자, 그럼 일단 저쪽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하세요. 아, 이 엄청난 팬심이에요. 호대리의 사진을 건져보기 위해서 내가 와서 잘 건져드려. 이따가 알았죠? 여기 또 리퍼님 어디 갔어요? 네. 리퍼님 빨리 오세요. 이분이 아이디는 리퍼인데 사이퍼즈를 더 좋아한댔어요. 자, 아이디를 왜 딴 식으로 지었어요. 한번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내가 불러내려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거 아이디가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닉네임을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광고에 오버워치 광고가 뜨면서 그만 말해. 그만해. 어느 팀 가실 거예요? 리퍼로도 충분한데. 네, 닉네임이었다 보니까 반대쪽 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보니까 이분은 우리의 적 느낌이야. 엘프리데와 한 팀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적진으로 가요. 네. 또 한 분은 광고가 또 그때 나왔대요. 자,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세 분 뽑았어요. 세 분. 자, 파이자
닥쳐돌이. 우리 멸이가 늙으면서 파이짐 눈이 안 좋아졌어요. 파이 지금 안 보이고 가지고 예. 어떤 아우 야, 너가 해. 아, 우리가 요즘 힘들어요. 파이자 처돌이 님. 파이자 처돌이. 아이디가 그게 아닌가 본데. 아이디가 이게 아닌데 딴 건가 본데. 돈 벌자 사이퍼즈? 아, 여기 계신가요? 아, 어디 어디요? 여기 아 저, 저기 2층에 계시군요. 아 2층에? 네. 그러면 저기 저기 앞에 계신 분들 그분 참여하실 건지 좀 물어봐줘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아주 저 뒤에 있어요. 네, 저 뒤에 있어가지고 아, 고마워요. 아 이따가 와요 죽여드릴게요. 우리 도우미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분. 네. 자 우리가 한번 이건 불멸팬 같은데. 이거 지금 몇 분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진짜 임의로 아무나 뽑고 있거든요. 네, 아 보고 뽑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뽑을게요. 왜냐면은 네. 또 아는 왜 근데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긴장하지 않고 그냥 뽑아봤는데 닉네임을 못 읽을까봐. 아 닉네임. 네, 닉네임을 잘. 왜요? 이게 닉네임인가? 수고하라 1, 2, 3. 이게 닉네임이에요? 저 혹시 위에 계시네요. 어 닉네임. 어떻게 우리 수고하실 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올라오세요. 이게 아이디였군요. 네. 탱커 특성 좋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분이 그분이시군요. 네. 이분이 그분이고 그 먼저 오신 분 무대로 좀 보실게요. 아, 저 뒤에 계셨던 분. 아, 파이님이시군요. 그 네네네. 아이디는 저희가 정확하게 읽은 게 맞죠? 네, 맞아요. 아이디가 어떤 뜻이에요? 그 다른 게임. 여러분 다른 게임 할 순 있죠. 아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 사이퍼즈를 8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에 이제 아 말뚝을 박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할게요. 오늘 쉽지 않습니다. 아, 분명히 아, 사이퍼즈만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 그럼 오늘 어느 팀을 한번 경기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게임이가 적팀. 아니 사이퍼즈 잠깐만요. 아우 머리 아파. 호드리님 네. 오늘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프리데의 잔혹한 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세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지금 팀원이 3명이 결성이 됐을 거예요. 자 이쪽에도 한 번 오신 분 네. 네. 수고하라 123님 오세요. 네. 오세요. 저기 거기서 대답해줘요. 거기서 다른 거 안 하죠? 어, 탱커 이러고요. 어우, 아니 탱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난 또 딴 거 얘기할까봐. 그래서 아까부터 그 탱커를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 발언 기회 드릴게요. 탱커가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상향했으면 좋을지 한 말씀 하고 가세요. 그냥 해피만 붙여주면 좋겠어요. 방어력도. 해피 방어력 좀 올려달라. 그 오늘 탱커를 경기할 거야? 이래놓고 원딜하면 진짜 아니 탱커 한다면서 탱커로 회피하고 방어력을 조금쯤만 올려주고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버프의 방향 우리가 올려달라는 건 우리가 접수했어요. 근데 오늘 탱커 하실 거예요? 원딜 하실 거예요? 탱커 하겠습니다. 탱커예요. 그러면 어느 팀? 우리 호야 팀이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긴 적진이야. 그 공주 조류 때 여인하고 같은 네. 팀이었고요. 그래 이번에 호야님 팀으로 갔대요. 호야님이 하겠대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불멸 팀으로 갔다 그 알죠? 그때 완전 욕 완전 맞기만 했던 욕 엄청 먹었어. 알죠? 불멸이 아이템 안 차고 들어가가지고. 아우 그때 생각하면 자 이쪽으로 가서 세팅 우리 또 스태프들 도와주기 부탁드립니다.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네, 그때 같은 팀이었대요. 또 뽑아주시죠. 네, 저희가 뭐 네.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이거 붙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이거 포스트잇은 내가 못 붙였는데 나 진짜 이번 거 나 진짜 해보고 싶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일단 이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로세요. 제가 심지어 마중까지 나가드리겠습니다. 로세. 로세 왜 무서워해? 그 사람들이 오해해요. 빨리 와요. 자, 아니 바로 올라오셔도 돼요. 좀 잡아드릴까요? 네. 자 오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캐릭터 이름 잘못 말했을 때 여기서 저보고
여보고 네, 재연해줄게. 앉았다가 이러더니 막 옆에 친구한테 막 뭐 했어요. 그게 불똥이 튀어서 우리 성우님이 올라와도 제가 석고 대제를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자 그래도 오늘 또 일찍 또 예매에 성공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사이퍼즈 사랑하는 마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 근데 이쪽 그 아까부터 탱커를 울부짖던 이 이분들 친구예요? 옆자리만. 아 앞에 분, 아 앞 한 앞에 분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작당을 해서 나한테. 아 그건 아니고 옆에 분만 친구? 아 보통 이제 어떤 그 캐릭터를 많이 하세요? 리첼이요. 리첼. 그럼 평소 우리 호야 대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저 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어 옛날부터 사포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 알고는 있었으나 그다지? 아니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호야 불멸 실물을 보니까 어때? 어 근데 저 행사 많이 봤어요. 아 이제 질렸구나. 아 농담, 아 농담, 농담 미안해. 아 왜 이러지 오늘? 아 농담해봤어요. 아 이건 농담한 거예요. 아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불멸이 아, 진행하러 왔죠. 아니 불멸이 농담한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좋은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팀에서 우리 호야와 함께할 건지 지금 적팀은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어느 팀에서 한번 경기해 보실래요? 근데 적팀 하고 싶은데. 적팀이니까 서퍼로 가겠습니다. 아 마음은 잡아보고 싶은데 지금 저 탱커다 보니까 그럼 일로 가요. 나 궁금한 게 탱커로서 호야를 한번 들어가서 있잖아 엘프리데가 네. 그 생존기를 쓰기 전에 그걸 잡아서 지금 화면에 사라지셨는데요?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해주는 걸 한번 봤어. 어디까지 가세요? 아 이제 보내드려야죠. 네. 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또 보여주시면 이게 재밌거든요. 네, 보니까 저분이 아까 이, 여기 있는 네 분, 요 분들이 그 탱커에 대한 집착이 좀 센 편들이어서 저분들이 과연 우리 엘프리데를 만났을 때 어떤 식의 그 이니시에이팅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일단 당하면은 이게 또 바로 이게 또 대응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일단 보고 싶긴 해요. 바로 지금 옵저버 모드로 제가. 네. 근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저기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꽉 찬 거 아니에요? 한 명 남았지 한 명. 한 명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세팅을 끝내겠습니다. 평소에 호대리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지금? 자 호대리가 뽑아요. 상대할 선수입니다. 마지막 상대할 분이에요. 어린 자바 지금 100분 정도가 저, 지금? 저기 빨간 머리 하신 분. 빨간 머리 하신 분 천천히 내려오세요. 위험하니까. 예, 빨간 머리 하신 분은 네. 바로 상대팀 진영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쪽은 이제 호대리가 한 명 들어가야 되고 여기 세 자리가 남죠 여기에 지금? 우리 호대리 오래된 팬 우리 탱커 아 그럼 자 그러면 두 명 남았습니다. 저희 조합을 좀 누구 뽑아드릴까요? 좀 어떤 캐릭터? 아, 좀 이제 이런 분들 좀 우리 팀으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어? 어? 야? 야 근데 나 이제 개인적으로 있잖아 요 앞라인 여기 여기 쪽도 한번 한 명 했으면 좋긴 하겠거든. 아 저는 저기 저쪽 방향이나 이쪽 끝 쪽으로도 좀 어. 제가 보고 싶은데 어? 자 선택권을 드릴게요. 이제 네. 같은 팀이니까 호대리님이 좀 골라보시죠. 어 인터뷰 하실래요? 아. 인터뷰 하실래요? 그냥 인터뷰? 오케이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 저희는 한번 찾아보죠. 어. 호대리님이 어. 한번 본인들의 팀을 자 정말 그 자 이걸 빨리 뽑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저기 이분 되게 신났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인터뷰를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 네네. 내 옆에서 춤추잖아요. 야, 이분 왜 이래? 어 좋아 좋아. 어 굉장히 저기 오늘 뭐 많이 기분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 그렇죠 이분 반응이 보냈어요. 어 저도 정말 느껴져요. 네. 어떤 게 그렇게 좋아요? 불멸님 옆에 섰어요. 여러분들 제 옆에 서면 모두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두 배는 작아 보여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기회 하나 드릴게요. 불멸님 일로 오시고 네. 예, 불멸님 옆에 서서 이리 와봐요. 여기 고개를 잠깐 내밀어봐요. 마이크 내리고 자 이거를 저기 카메라 감독님 원샷을 3초 끊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기 위해서 소장하면 돼요. 자 제가 모션 3개 드릴게요. 자 하나 자 봐. 자 여기서 봐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을 찍을 거예요. 알았죠? 자 이게 첫 번째 커트. 자 두 번째 어 여기 카메라 봐요. 카메라 저거 빨간 분 들어온 거 이거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런 거. 고마워요, 불멸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저 이러려고 네, 아니에요. 차장에서 오늘 왜 상대팀으로 그렇게 가고자 했어요? 재밌어 보여서. 어떻게 지금 오늘 라인업 다 짜졌는데 오늘 여기 엘프리드 선 공개거든요.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진은 건졌어요. 화이팅 하세요. 예. 예, 짱. 어이, 그래요. 자. 자 저쪽에서 한번 뽑아봐야지. 네. 많은 분들이 누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기 양손 들고 계신 남자분, 주황색 옷을 네네. 입고 계신 분. 네. 남자분. 네, 나오시죠. 자 우리도 이쪽에도 아 제가 뽑는 게 아니라 네 좀 모셔볼까요? 아 일단 빨리 뽑아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야 한 명 한 명 한 명 남은 한 명. 이게 힘들어. 자 이쪽에서 뽑았으니까 저 끝쪽으로 가볼게요. 저 진짜 제가 모르시는 분. 뭐라고요? 아 아프리카 못 보겠어 이거 뽑을 수가 없네요. 저기 제가 뭐 현장 인터뷰 해드릴게요. 네. 아 깜짝이야. 아니 이분은 저기 불멸님 잘 보세요. 이분은 그 불멸님 그 플랫폼 벌써 몇 번째 갈아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옛날부터 좋아했던 분이래요. 누굴 봤다고요? 호야님도 봤대요. 두 분 다음 분이요? 예, 이 다음 탈락. 미안해요. 아니 지금 어디? 그냥 보는 거죠. 어디 들어오니까 되게 무섭다. 자, 구독자래요, 구독자. 저와의 연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뒤탈이 무섭기 때문에 네. 제가 아,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는 그냥 저 끝에 계신 분, 저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 끝에 계신 분 중에 손은고 계신데 얼굴이 안 보여서 아무게 가려져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그분 있는데 그 앞에 제일 끝에 계신 분이요. 제일 끝에 손 드신 분 남자분이신가요? 저 끝에 지금 가려서 이러고 계신 분. 아니 어디요? 저기 단상의 제일 끝에. 아 저 끝. 네, 손 드신 네, 분 바로 남자분, 옆에. 남자분. 자 양손 예, 양손. 아 나오세요. 예. 제가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완전 구석에 계셔가지고. 네, 아 미안. 아 우리 기다리 계셨죠? 네. 네. 자. 예, 예. 네. 아, 왜요? 아 너무 떨려가지고. 왜요? 네, 불멸님 옆에 서니까 진짜 떨려. 왜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어서 하나 걸렸는데 내 팬 이랬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요.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안 안아죠 근데 잘.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오늘 경기하게 되는데 어떤 포지션을 주로 하시나요? 저 원딜 잘해요. 원딜 잘해요. 잘해요가 포인트예요. 네. 잘해요. 티어가 조커 티어. 현재 조커? 네, 현재 조커. 조커 몇? 조커 4. 아, 지금 조커 3면은 뭐 지금 거의 네, 순위권. 잘하시는 거죠. 네, 잘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리액션 없을 그 수준은 아니지 않아요? 아, 저도 조커라서. 자, 아무튼 그거 좋은 경기 네. 좀 부탁드리겠고 네. 안쪽에 더 잘해 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자, 경기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실 저게 구석이라 안 보일 뻔한 네. 거를 우리 불멸님이 정말 매 눈으로 찾았어요. 힘이 너무 없으신데 저기 그 네. 혹시 여쭤볼게 지금 여기 나오신 것을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오늘 안 좋은 일이 혹시? 아니요. 아, 원래 신중한 거죠 매사?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절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경기하게 됐는데 뭐 어떤 플레이를 좀 해보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사 열심히 하는 거. 자 여러분 박수 주시고 자 그럼 세팅 호야들이도 같이 네. 예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같이 중계를 하는 거죠? 뭐 저희 놀 수는 없잖아요. 아, 예. 네 저희가 아 어떻게 해볼까? 진짜 완전 리그처럼 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뭐 아니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재밌게 했다가 반응들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제가 일주일 동안 게시판을 안 갔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하면 또 뭐라 하니까 일단 뭐 네. 경기를 직접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회처럼 임해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 예능감이 필요한지 그럼 경기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 저희가 일단 액션 토너먼트 하듯이 하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재밌게 해드리고 대회가 대신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은 어떤 참여를 원했지만 저희가 다 이제 여러분들을 못 모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따가 원래 액션 토너먼트 때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벤트 베스트 치어풀 아 그래서 아 많이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 경기 내에서도 한번 짬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중계석으로 이동해서 이 이벤트전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중계석으로 이동해서 이제 경기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행사가 종료가 되고 오늘 액션 토너먼트 개막전을 보내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집행자 엘프리드 출시 기념 엄청난 이벤트전을 저희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만나봤을 때는 네. 확실히 뒷선에서의 진입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궁극기 자체가 굉장히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격을 가하는 모습을 호드리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은 엘프리드에 대해서 뭐 연습 모드에서 스킬 정도를 일단 한번 짚어본 정도라면 이미 뭐 많은 플레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많은 연습량이 있었던 호드리가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뭔가를 해주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 100K 넣었다. 아,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오늘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우리 액션 토너먼트의 상징 그게 여기서 베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드리는 건가요? 액토 네. 전에 또?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네, 저희 담당 PD님이 액토 전에 또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드리고자 해서 이분에게 베스트 드레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분에게 단호했던 분이에요. 아까 전에 그 네.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죠. 오늘 정말 오시기 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우리 유저들이 급조된 팀이 과연 호대리를 넘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일단 저쪽에 그 섭외된 그 유저분들의 어떤 뭐 티어도 그랬고 자신감이 좀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까 원딜이 조커 급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네. 때문에 앞선 탱커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엘프리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나요? 치어플 가나요? 조금만 뭔가 더 있다면 갈 것 같은데 베스트 치어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읽어보고 싶은데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고장난 키보드 옆에 못 온 친구들 대신 사진으로 뽑음 이러면서 본 친구들을.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이 빠진 네. 피터니. 자, 이분도 클로즈업이 되는 그렇죠. 이런 리액션이 나와줘야 시드니에요. 또 게다가 자 베스트 리액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드니 같으신데요? 네. 워낙에 또 이제 능력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사이퍼제는. 자 이제 막바지 지금 세팅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흙이 보니까 이쪽 부스는 거의 한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춰 놓은 네. 듯한 그런 어떤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 전에 선수를 한번 만나보고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친구 에너지 있었어요. 느낌부터가 근데 탱커 유저였나요? 그거는 기억이 저도 안 네. 나요. 자 이어서 지분은 약간 긴장은 했지만 좋은 플레이를 하겠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자청을 했거든요. 네, 적군으로 가겠다고. 네, 상대팀. 그리고 이분조차도 한번 상대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호대리를 잡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1일 상대는 호대리 팀입니다. 또 굉장히 과묵했던. 그리고 지금 조커 등급. 네. 굉장히 지금 좀 거만한데요? 나 지금 내가 팀 먹겠다. 조커 폰데. 네. 야, 내가 무슨 헤드셋까지 끼고 하냐. 네. 자, 편안하게 했대. 이분은 많이 각 잡고 네. 있었고, 이분 사실 경기력보다는 호대리에게 사심이 있어서 이 옆자리에 미리 착석을 했습니다. 네. 자, 호대리는 많이 긴장한 상태고, 와, 지금 이걸 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왜 이런 걸 한다고 했을까? 지금 여기 들어와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또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한 명만 잘해도 이 신규 캐릭터에 이게 조금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대리님이 혹시나 제대로 플레이가 안 나왔을 때 저희가 신캐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만 만나봤을 때 엘프리드의 어떤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기에서 호드리가 들어가자마자 잡히고 스킬 연계 안 되고 아까 뭐 사거리 길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궁극기 연결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이게 사업적으로 차질이 생겨요. 안 코스튬도 나가야 되고 그럼요. 저희가 또 이제 공식전에서 만나봐야 되는 캐릭인데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근데 저는 이 스킬 자체 구도가 이걸 또 저희는 대부분 캐릭 나와도 원캐로 나와도 탱커로도 써보고 다 하잖아요. 네. 또 레벨업이 잘 돼 있는 상태면은 호대리가 이걸 또 앞선으로 뭐 진입도 할지 그렇죠. 여러 면으로 쓸 수 있을지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대리 성격이 또 그 뭐 이벤트 전이나 봐주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절대 안 그렇죠. 네. 정말 진지하게 본인의 능력을 다할 거라서 충분히 어느 정도가 적용이 될지가 좀 확연하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 자 리액션이다. 이날만을 리액션이야. 기다렸다. 리액션이야. 와 이날만을 기다렸어. 아, 예. 바다도 계속 드시는데요. 그렇죠. 그 옆 분은 이걸 볼 바에는 수면 안대를 끼고 눈을 감겠다라고 했던 친구분과 함께 했던 엄청난 리액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저분은 사실 이제 카메라만 너무 오면 내가 이걸 다 씹어 먹겠다는 의지가 이미 있었어요. 그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왔네요. 이게 또 이제 그 공성전이. 저는 근데 이 엘프리데라는 캐릭을 살짝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약간 선들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광충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킬이 뭐였죠? 소드 오브 저스티스? 그 스킬도 뭔가 사정거리가 좀 짧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원했던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자, 네. 사진 찍으시게요? 한번 찍으세요, 그러면요. 이거 한번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네. 네. 괜찮아요. 그래요. 자! 아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벤트 전이지만 엘프리데가 선보이는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과연 엘프리데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 정말 담당 PD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저희는 네.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거의 다 준비가 끝났어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제가 조합을 살짝 지금 느껴보고 있는데 일단 호드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시바포가 있어요. 시바포가 자 준비가 끝이 네.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BGM 좀 깔아주지. 야 이건 진짜 저기 엘프리데를 좀 보고 싶네. 시드니의 티모시 그 지금 일단 호드리 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합 자체가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처음은 좀 우리가 엘프리데 위주로 가야 돼요. 네. 엘프리데 네. 1인칭으로도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자 왜냐면 진짜 엘프리데가 어떤 식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타워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하게. 근데 지금 느낌 자체가 지금 호드리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탱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네. 혼자서 나무 딜로고 갑자기 막 드립 받고 약간 호드리 팀 이상한데요? 자, 시바포가 리스폰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지금 적군 시청자 팀 입장 그 유저들 입장에 유저 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팀옷이 있고 최근에 또 그 리첼이라는 캐릭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인 정신이 있는 선수들은 그 유저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뭐 기대치가 커요. 그래서 이 컴페니 팀이 우리 호드리 쪽이고 네, 일단 유니온 쪽이 상대 유저 다섯 명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일단은 와 아니 저걸 저런 식으로 잘하시는데요? 아 이게 방금 또 체력이 얼마 없을 때 엘프리데가 또 공격기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들어왔던 거에 의해서 마무리를 또 보여주면서 본인이 그 얘기했던 궁극기의 힘은 활용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호대리. 뭐 결국에는 중앙 타워 싸움에서는 이게 타워 데미지가 그렇게 세게 들어간다고는 제가 아까 못 들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원딜들이 있으니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이 타나토스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날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정도 타워 거리면 타워 뒤에서 적진 타워 뒤까지 네. 가요. 네, 그 정도의 약간 그 연습 경기 모드에서 거리가 좀 느껴졌었고 자 일단은 초반 교전은 약간 컴페니 팀이 호드리 팀이 약간 좀 웃으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트루프 싸움 치열하죠. 초반 트루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땡겨내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이게 혼자서 제키에디 지금 노력하고 있긴 한데 엘프리데 위치 봐야 돼요. 엘프리데 일단 이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를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순간적으로 뭐 디버프를 만들어낼 만한 화상이나 뭐 출혈 같은 이런 뭐 스킬들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위치 자체에서 양쪽 스킬이나 좀 견제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슬슬 궁극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스킬 연계 호대리가 호언장담했던 2층으로 올라가서 1단 부팅 이후에 뭔가 때릴 수 이런 거 네? 호각들 이런 것들 이게 확실히 벽 뒤에서 박스 뒤에서도 공격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네. 게다가 일단 생존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적극적인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앞선 탱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 싸움에서 자 보여주나요?
자, 빠지고요? 공기 빠지고 궁극기 한번 쓸 것 같은데요. 네. 양념 되고 있고 각 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다운기 후에 궁각 재고 네. 있습니다. 궁각 재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궁 쓰려고 보고 있는데 앞선에 누가 와주거나 트루퍼 싸움을 할 때 땡겨 갈 때 이때 한번 그렇죠. 카드 붙이고 네. 여기 오! 자, 트루퍼 체력 없으니까 또 한타 날 거예요 이거. 자, 아직까지 궁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트루퍼는 유니온. 그런 것도 있네요. 확실히 앞선의 탱커가 홀딩을 해주거나 시야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을 때 궁극기를 쓸 수 있지. 그냥 대놓고 썼을 때는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자, 근데 뭐 팀에 제킬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네, 있긴 제킬이 있는데 지금 원탱이라. 네. 자, 좋아요. 지금 이제 거리 잘 재면서 계속 킬을 올리고 있는 네. 호대리. 아, 이 위치 선에서는 어차피 지금 중앙타워 깨거나 지금 제킬 끼고 스타더스트 들어가는 타이밍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캐릭 자체가 어쨌든 원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성장이 일정 이상 됐을 때 그 데미지가 또 어마무시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엄청난 고성능의 생존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딜이 원래 좀 부담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시야를 정확하게 봐주지 못했을 때 내가 공격적인 자를 잡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본다면 아, 고각도 되고 생존기가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이런 어드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킬 맞고 있기 때문에 한타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앞선 싸움에서 홀딩. 아, 호딜이 살아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궁 썼어요 지금. 자, 여기서 트리플 킬! 자, 아 이거 옵저버가 이거 역대급 장면이었는데 박스 위에서 상대편 박스 쪽으로 지금 궁극기 일직선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네. 아, 근데 압도적인데요? 이게 라인전 싸움을 할 때도 분명히 이게 타워를 미는 캐릭이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적 딜러를 노리거나 체력이 얼마 없는 상대를 혹시 처치할 수 있는 그렇죠. 자, 아무튼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11-2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인도 벌써 5천 차이. 아, 그리고 지금 호데리의 아이템만 봐도 좀 느껴져요. 타나토스 맥시모는 굉장히 좋을 거다. 아, 저거. 네. 굳이 맥시모를 끼고 왔다는 거 임팩트보다 맥시모가 낫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는 홀딩기 이후에 한번 다운기 들어가고 다시 한번 네. 최대 거리 연계 콤보. 네,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앞선이 지금 밀리고 있는 와중이라 이런 상황에서 엘프리드가 뭘 것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네. 하더라도 뭐 일단 뭐 유저분들과의 뭐 상대팀도 급조된 팀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와, 야, 킬을 네. 와, 이게 자유자재로 아 이러면 탱커가 물러 들어와도 어쨌든 한번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런 것들 때문에 아까부터 막 벽 뒤에서 고각 때리고 마치 뭐 심지어 내가 물릴 상황이 된다면 한번 접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자신감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에서 싸움 나거든요. 한타. 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연계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네. 이런. 이건 한타 할만하죠. 궁 썼어요 지금. 자, 들어갔고. 자, 이제 마무리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안 왔던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카드는 부착되고 나서 콤보가 돼야 되고 여기서 와! 죽어야 생존기! 야,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저스티스 깔아놓고 지금 쿨감 물약 지금 뺏어 먹은 것 같거든요. 네. 자, 막타가 되진 않았는데요. 네. 진영 자체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궁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엘프리데가 궁이 있기 때문에 각 보겠죠. 자, 다 위치해서 분명히 노리고 있어요. 지금 네. 한 명만 앞라인에서 도와준다면 트루퍼 잡을 때 옆을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스티스 사거리가 또 엄청 많이 긴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땐 확실히 들어가서 각을 잡아줘야지 그 다음 연계가 되는 캐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것만 네.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막타 노릴 수 있어요. 막타는 지금 친 것 같아요. 유니온 팀에서 그냥 네, 가져갖고 유니온 안전하게. 아, 이게 함부로 갈 수가 없네요. 좀 빠져서 좀 더 레버 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유니온 팀의 티모시가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게 레벨이 아직도 13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꾸준히를 지금 네. 고마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 자체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좀 더 레버업 해야겠죠. 기다렸다가 다음 한타를 할 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키엘이 묵시록이 들어가고 거기서 타나토스의 연계 이런 게 저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은 삼거리 쪽에서 Y존 대기. 이거 뭐 무리할 필요 없죠. 1분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안전하게 유니온 팀은 가져갈 것 같고 호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봐야죠. 우리 딜러들의 레벨을 봤을 때 이 클리어도 이제 슬슬 딜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15포가 자기 역할을 못 해줄 것 같으면은 제키엘과 지금 엘프리드의
이 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이게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엘프리데를 한 번에 녹이려면 저 생존기를 뺀 이후에 나머지 CC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대 팀에게 있는 거고 네. 자, 한 명씩 잘리기 때문에 지금 딜각이 없어서 지금 호드리가 딜을 못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 잘하는데요 지금? 아, 지금 유니온 팀이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네. 아, 이러면은 지금 호드리 굉장히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딜각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립 처리하고 3장 찍어야 돼요. 3장 찍어서 캐리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콤을 내야 된다. 네. 아,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아직은 노데스 경기 하고 있습니다. 타워 일단 붙으면서 오브젝트까지 정리할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아, 이게 진짜 키딜처럼 안전하게 저렇게 써서 펀지를 하거나 위치 이동이 가능한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체력에 타워 같은 건 본인 혼자 돌아 들어가서 부수고 나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운영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꿀팁을 하나 또 봤습니다. 지금 링을 보면 SB 링을 다 꼈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단타로 들어가는 스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 데미지를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 링 세팅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연계 두 명 다운됐고요. 이거는 근데 씨바프가 들어가는 위치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서 절기에 들어갔어요, 이거. 자,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계죠, 지금? 방 나올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다운기 연결하고 여기서 공격기 쓰기 직전. 네. 아, 이쪽 라인 일단 지금 옆에 라인에도 지금 한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 저기 싱크. 야, 그냥 저런 식의 체력이 녹아버리네요. 이게 앞선에 어느 정도 탱커가 시야를 보고 있더라도 완전 뒤에 빠져서 긴 사정거리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저희가 연습 모드에서 계속 거듭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포인트가 네. 사거리가 길다와 고각 스킬들이 많다는 거였는데 자,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드러났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왔죠. 어쨌든 시바포도 자기 역할을 하고 지금 같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유저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치고 들어가서 지금 후방 타워 밀고 각을 한번 보긴 해야 돼요. 지금 호드리 팀도 네. 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차근차근 압박하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 거죠. 무리할 필요 없고 왜냐면 좀 아직까지 랩업을 하고 조금 37렙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랩이잖아요 아직까지. 자, 한번 밀어놓고 한번 접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트루퍼 전에 어느 정도 라인 정리와 더불어서 성장이 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글로벌 코인은 4천 정도 컴퍼니가 앞서고 있고요. 자, 무난한 레벨링 일단 호드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제키엘이 최대한 맞춰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엘프리데나 지금 시바포의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각을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지금 티모시가 제가 보기엔 지금 이바치가 나와야 돼요. 지금 본인이 뭘 막아주고 하고 싶어도 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지금 사실. 네. 시야를 좀 잡아줬을 때 충분히 체력을 좀 빼줬을 때 그때 어떤 막타의 연계는 확실하게 되고 있었던 그 전 전투가 네, 시바포 또 들어갔다가 잘 접었네요. 네, 아직은 좀 보네요. 이게 상대팀에도 트리비아가 있고 양팀에 트리비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역각을 통해서 박지폭풍이나 이렇게 견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토스! 자, 대략 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연계가 야, 비행이 또 이런 식으로 카운터가 되나요? 아, 리체의 몸이! 자, 엘프리데가 여기서 어떻게 빠질지도 자, 엘프리데도 이건 어렵죠. 야, 이번에 빠졌네, 완전. 트리비아 저분으로. 야, 아니, 잘하는데. 이번 왜 이렇게 잘하죠? 지금 닉네임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 방금 연계가 너무 좋았어요. 먼저 네. 들어오긴 했는데 트리비아 들어가고 투탱 진입이 확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엘프리데 입장에서도 본인 역할을 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원래 샬롯이 배달됐기 때문에 먼저 잡히는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샬롯이 빠져나가는 비행으로 흐름을 끊었기 때문에 그때 생존기가 먼저 빠졌던 엘프리데가 두 번 연속 살기는 어려웠죠. 저 이렇게 되면 안정하게 유니온 팀이 트루퍼 가져가고 후방 타워 가져가고 이제는 티모시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해서 이 여세 지금 글로벌 코인 역전했어요. 한 번의 전투로. 아, 이렇게 되면 이 트루퍼 후에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엘프리데가 야, 이런 거는 참 좋네요. 시바포는 좀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본인 각이 될 때는 들어가거나 순간적으로 빠지고 이런 자신감이 없이 또 플레이 못하는 케이스예요. 네. 자, 어느새 엘프리데는 42레벨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상대하는 트리비아는 51레벨이고요. 샬롯이 46레벨인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성장이 잘 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근데 기다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엘프리데가 지금 당장 엄청 지금 9렙을 찍은 것도 아니고
10%가 탱커로 간 것도 아니고 네. 당장은 성장을 하면서 기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막고 있을 때 방어적인 위치를 취했을 때 엘프리드의 효율성도 지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리할 때 뭐 타워 뒤에서 뭐 박스 뒤에서 고각하고 뭐 양념된 거 궁수고 이런 것까지 알겠는데 이런 게 대치구들일 때 이럴 때 라인클린 네. 어? 내가 지킬 자 지금 저스티스 후에 물어오면서 견제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티모시 군까지 들어갔고요. 자 티모시가 일단 살렸고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뒷상황 먼저 제켈 다운 비행 이후의 상황 하지만 비행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네. 어제 누구도 지금 티모시가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이 싱크 후에 지금 엘프리드는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봐야죠. 네, 아직까지 엘프리드 궁극기입니다. 여기에서 한명 처리. 아 확실히 이게 스타더스트가 진짜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저게 일단 생존기 이후에 네. 서로 이제 난전이 되면 체력이 골고루 빠졌을 때 긴 사거리에 이은 어떤 저런 피니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지금 엘프리드의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쿨감 누가 또 상대편 트리비아도 지금 먹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요소로 지금 견제 들어갑니다. 알 거예요. 이게 지금 트로프 싸움만큼 지금 누가 먹을지 지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 오! 오! 야, 이분 잘해. 이 선수 잘해. 아, 트리비아 잘해요. 야, 이거를 유니온 트리비아 이분. 아, 저분 좀 눈여겨봐야 돼. 네. 비행 찍는 타이밍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네요. 자, 엄청난 플레이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퍼가 정중앙에 떴습니다. 근데 이런 위치면 사실 클리어가 없다 보니까 지금 4대5 싸움을 할 때 이 엘프리데가 또 단점이 있잖아요. 본인이 궁극기 타나토스 자체가 적군의 체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자, 토스 됐고 다운 들어가고 나오는데요? 연계 3단 터치 이후에 여기서 마무리되기 직전 여기서 마무리. 어 이러면은 한번 가볼만 하죠. 지금 당장 궁이 없다는 게 좀 가야죠. 5대. 아. 자, 그런데 여기서 잘리면 트리비아 저 유저 오! 오 배트수 후에 전지 마무리 됐어요? 야, 이번에 진짜 잘 들어갔어요. 일단 네. 전지 정리되고 와! 자, 이거 먼저 이거 트리비아 잡아내면 이거 역전강 나오죠? 아, 지금 저 그런데 싱크! 여기서 봐야 되는데 트리비아 아, 마무리했어요. 이러면 딜 없어요. 애매해요. 네. 헤비넨 떨구고 그 위에서 과연 살스포까지 네 앞선에 지금 제키에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 그 다음 후속 딜 들어오죠. 자 이번에 클리어의 연속 킬 그리고 전원 처치입니다. 와 이게 상대가 들어왔을 때 카운터 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네 저런 게 한번 완급 조절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들어왔을 때 몸을 한번 스타더스로 접고 나서의 이후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변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니온 팀은 트리비아 저 선수가 만약에 이탈되면 활용이 너무 떨어져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탱커 후에 지금 트리비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국영계를 할 만한 캐릭이 없다 보니 유니온 입장에서도 물어도 문게 아닌 상황이 되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서 블럭. 와 이거 야! 와 이게 벽 뒤에서 스킬이 가능하다는 게 좋겠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 박스 뒤에 빠졌어요. 네. 아니 저걸 어떻게 때리지? 지금 많은 분들 충격에 빠졌고요. 자 이제 수호전까지 노립니다. 네. 딜 잘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원탱이라는 건 그만큼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게 변수가 있네요. 이게 확실히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타가 났을 때 네.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타나토스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뭐 고각도 그랬지만 궁극기도 저 각도에 맞출 수 있는 네. 사실 궁극기 몇 개 없잖아요. 아, 이게 직선각이 또 많이 좁진 않은 것 같아요. 축 자체가 조금 넓은 편에 약간 지금 뭐 괴력난신 같은 느낌도 살짝 받고 네. 그런 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네. 어차피 보면 괴력난신은 좀 홀딩해서 물어와서 물어오는 기능이 있지만 이건 뭐 직선상에서 봤을 때 투과체로 통과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이 트루퍼까지 먹으면 충분히 한번 지니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관통이 된다라는 메리트 네. 그리고 일단 상대를 한번 전멸시켰었기 때문에 전체 맵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시야적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컴퍼니입니다. 아, 지금 엘프리드 딜 한번 보고 싶네요. 얼마나 넣은지. 저희가 또 못 잡았을 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탭 눌러서 한번 살짝 보고 싶긴 하거든요. 얼마나 넣은지요. 네. 아 이게 또 콜이 안 되나 보네. 지금 안 되나 보네. 네. 끝나고 어쩌면 볼 수 있겠죠. 네, 나중에, 뭐, 나중에 네. 보면 되니까. 이게 근데 원탱이다 보니 무리해서 안 가네요. 지금 호드리 팀 같은 경우에도 유니온이 투탱이라서 순간적으로 아까처럼 들어와서 막 티모지 리첼 둘 다 부스러우면은 네. 이거 문제 되죠. 자, 데스 서버라 딜량이 안 된대잖아요. 아, 또 데스 네. 서버에서는 또 그게 안, 네. 안 되나 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대치구도를 하고 있고 이번 싸움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턴이 될 것 같은데
4단계 트루퍼에 지금은 물러설 수 없죠. 특히나 투탱이라서 물러설 수가 없고 지금 딜러들 보면 지금 유니온 팀의 트리비아 그리고 싱크 라인 들어가면서 시드니가 구해주면은 밀리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트리비아 쳐서 주시면 되고 싱크가 없어졌어요. 싱크 10번 옆에 티모시 와 이거 싱크에 자 대박 경기 그러면서 이에까지 가나요? 한 번에 정리되기 직전 아, 와 이거 자 여기서 딜 한 명 정리 나머지 두 명 자 일단 마무리 안 됐어요 지금 엘프리데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갑자기 엘프리데가 여기서 더 이상 힘들어 보이는데 고강을 때려봅니다만 아 여기까지 이거는 거의 대회급 아니 근데 저 다섯 명은 뭐 원래 연습을 했었나요? 아니 연계가 오늘 그리고 특히나 네? 자 잡겠다 나 호딜 잡겠다 호딜이 잡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한타 같아요 본인이 묵시록 쓰면서 먼저 호딜 팀 각 보고 뭐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구해주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 상황에서 시야가 비어있잖아요 그 위치를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게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시파프가 먼저 정리되면서 5대4였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트리비아의 어떤 연계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티모시와의 모든 선수가 하나의 어떤 연계를 트리비아가 역시 기방이 좋긴 해요 네. 이거 충분히 나오면서 시바프까지 나와서 빠져야 됩니다 소재도 지금 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좀 더 길어집니다 사실 트루퍼를 잡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치려면 빨리 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 트루퍼를 마무리 못 아아 이거 누가 이거 아니 아 시바포 이 선수 아까부터 저런 식으로 계속 잡혔거든요 아 이거 팀에서 점점점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아 정말 초면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이게 시바포가 네. 지금 살아 있었으면은 함부로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니온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유니온이 가져가고 다시 한번 지니까 그걸 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워 체력도 지금 두 개 다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여기 이제 방어 EX 먹고 소호자를 밀면서 압박했을 때 이거는 호딜의 팀이 대위기란 얘기가 되는 네. 거거든요 단지 그래도 이제 막는 입장에서 클리어가 있다는 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프리즘 깔아주고 어쨌든 평타, 글빔 최대한 버텨줄 수 있는 거라 지금 이 상황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단지 4대5라는 이 부분 엘프리데까지 딜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자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요 타나토스 네? 타나토스가 여기서 딜이 조금 어쨌든 뭐 시드니 궁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시드니 때문에 이거는 안 됐고 자 마지막에 티모시라도 잡아보고 싶기 위한 딜량인데 네. 아 궁이 안 끝나요 시드니가 지금 결국엔 마무리되긴 해서 지금 네. 빠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조금씩 접으면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비행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언덕 먹고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아 근데 시바프가 지금 또 마무리돼서 자 이게 수호자를 못 잡은 게 일단 지금 조금은 네. 아쉽겠어요 타워가 없, 그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싸움 길어진 몰라요 나 지금 트루퍼 버프를 아직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키엘이 체력이 없는 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뒤에 트리비아 돌아왔어요 유니온 트리비아도 돌아왔어요 지금 자 넘어뜨리고 지금 제키엘이 지금 분전하고 있긴 해요 자 먼지 같은 체력을 무빙하고 들어가다가 헤비레인은 녹았어요 지금 엘프리드도 마무리고 지금 빠져요 지금 클리어랑 지금 트리비아는 절대 지금 아웃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 명 더 잡혀 끝납니다 네. 자 들어가고 한 명 다운 이거 끝날 수 있겠는데요 블링크 없나요? 블링크가 없는 곳 아니 이 게임도 변수가 잠깐만요 왜? 블링크 돌아왔어요 덕분에 블링크 돌아왔고요 트리비아가 마무리 안 되고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소자 지금 마무리 하고 싶겠죠 이거는 마무리 하고 싶겠죠 자 소자만이라도 잡았어요 잡게 잡았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티모시 들어왔으면 이거 접어야죠 네 근데 들어가는 판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돼요 지금 리스폰상 시마포까지 나와서 진입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탱커가 껴있다 보니까 클리어 트리비로 들어가려면 트리비아가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네. 지금 트루퍼를 치기도 애매하고 자 결국 화력이 좀 부족한 게 문제인데요 자 일단 간을 봅니다 본인의 베이스 앞에 트루퍼가 나왔기 때문에 자 4단계 트루퍼를 일단 네 판단 좋은 거 같아요 판을 보고 있어요 잘 볼 수 있죠 우리 시바포 있고 우리 기지 쪽이고 우리 지금 4명 지금 돌아왔으니까 빠르게 트루 잡고 이제 지니까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본인들의 공격타 단지 지금 백도어의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 자 기지가 휑하거든요 네. 지금
충분히 노릴 수만 있다면 백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빠르게 번지로 백업을 올 수 있는 캐릭이 많이 있어서 위치 확인만 되면은 또 모를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트리비아가 비행 뜨면서 또 견제 싸움 하다 보면은 이제 호드리 팀이 좀 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컴패니 쪽, 그러니까 호드리 팀의 네. 그 상황은 저런 기회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턴에 버프 날아가면 결국에는 또 비슷해지거나 불리한 영국의 그 기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백도어의 의미도 맞겠다는 것도 있고, 성장하자, 시바포를 만렙 찍고 만렙전을 가자, 약간 이런 것도 좀 무게감을 두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웃자고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네. 액토보다 더 길겠어요. 이게 이긴 팀이 주기를 더 드린다고 하셨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아. 이제 승부가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에프리데이의 어떤 생존기나 뭐 고각 긴사거리까지는 이제 느껴졌는데 네. 양쪽의 에이스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코인만 봐도 비슷하고 지금 양 팀의 트리비아들이 각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게다가 뭐 시드니도 지금 잘해주고 네. 있고 공격이 굉장히 깔끔했고요. 단지 이제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이제 엘프 리데가 그 타나토스가 적체력이 얼마 없었을 때 더욱더 많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딜량을 호드리 팀에서 넣어줄 수 있을지가 의미. 플레어라든가 시바포 이쪽 라인에 또 만들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음 트루포가 나오기 전까지 23초 그리고 충분히 트루포를 던져놓고 빈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경우의 수를 컴패니 쪽 호드리 팀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 시야를 잡아야 돼요. 이거 직선 싸움 했을 때 이 통로 안에서의 타나토스의 길이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괴력난 신도 앞에 장애물이 없어서 시야만 열리면 네. 충분히 대박 궁극기가 나왔던 것처럼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도 일자곡선에서 분명히 충분히 압박감을 줄 수가 있죠. 관통이 또 되니까. 네. 아, 근데 이거 우측에 철거만 라인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이거 빠졌다는 거 아니고 빈집 가나요? 빈집 가요? 빈집 빈집 이거 가요! 샬롯 있어요, 샬롯! 자, 이거 빈집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선물로 주고 그냥 끝내겠다! 자, 빈집 갑니다! 탈급퍼 에비레이 끝났죠! 네, 알았어요, 오게 났는데 여기서 빈집 성공! 야. 여기서 티모시의 엄청난 연기력 그리고 파고드는 마지막의 엘리전 마지막에 티모시는 선물이었죠. 티모시 주고 우린 네 명이서 건물계로 간다는 판단. 아 이거는 대회급이네요. 네,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경기가 이벤트전에 나왔고 자 저희는 이제 무대로 다시 올라가서 이벤트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유저들 분들도 확실히 게임에 대한 수준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가늠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돼서 네. 저희가 이제 액션 토너먼트 이전에 진행했던 엘프리데와 함께하는 전장으로 이벤트전이었는데 보통 이제 대회 결승전급의 러닝 타임이 나왔어요. 호드리 일단 가운데로 오시고 네. 팀원들 옆에 좀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승자 팀은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일을 안 하면 어때요, 호드리님? 그 소감 한마디 부탁. 네네네. 제가 또 유저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지 마요.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내가 네오플레이 일원으로서 내가 좀 앞으로 오세다니 때릴 수가 없었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으세요? 아 오세요. 네. 네 좀. 미리 섭외되신 분들 아니죠? 아니, 저도 진짜 근데 저도 저기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준비할지 몰랐고 엘프리데 위주로 좀 보다가 뭐 재밌는 거 나오면 이제 재밌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마치 진짜 몇 달을 몇 시부터 만나서 연습했던 것처럼 연계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액토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명 중에서 가장 누가 좀 상대에게 껄끄럽던 것 같으세요? 전 트리비아 분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트리비아 아 이분 딜로 맞네요. 또 너야? 아 근데 이 선수가 이 유저분께서 진짜요 제가 중계 때 트리비아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비행으로 딱 역으로 카운터 쳐서 흐름 끊어져 그 장면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물론 뭐 그 부분에 저도 잘했긴 했지만 아 빠른 인정. 네,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저희 탱거들이 워낙 각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쉽게 딜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저도 궁금한 게 실제로 엘프리드랑 같은 팀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팀의 제키엘분 누구셨죠? 아 혼자서 고통을 너무 네. 많이 받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엘프리드랑 실제로 같이 플레이해보니 어떻던가요? 초반에는 딜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후반에 가서는 딜이 한 단 강하게 나왔어요. 확실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강한 딜을 네. 단지 근데 원탱 하셨잖아요. 힘내세요. 네. 네. 이게 사실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 많이 경험했던 네,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 네. 아 이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다섯 분은 굉장히 오늘의 인연을 시작으로 종종 온라인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어떤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고 탱크원에게 잘했던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제 누구 팀원 중에 칭찬할 선수가 있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좀 무리하게 플레이를 많이 해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드니 궁이 잘 켜져서 아니 근데 시드니 잘했어. 맞아 시드니 아 맞아요. 탱커 잘했고 시드니 잘했고 전체적으로 합이 좋았어요. 아무튼 좀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이제 듣고 싶은 건 엘프리데를 상대해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이 좀 되게 어려웠더라. 아 엘프리데 있어요? 좋아요. 룰지 잠깐 오세요. 그래 엘프리데는 뭐다? 사기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 정도 엘프리데를 온딱 상대 보니까 이거 상대하는 입장에서 막 껄끄럽고 막 압박감을 막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엘프리데 나무 꼭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다시 가요. 그 정도로 세다. 네, 너무 세고 탱커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피가요. 잠깐 뭐지 이런 순간부터 갑자기 피가 반이 없어졌어요. 네, 그 뭐지 이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나 아파요 이러는데 아무도. 근데 그 진짜 처절함. 그게 그 우리가 아까 그 스킬 설명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니시에이팅 과정에서 딱 딜이 들어가면 세게 들어가고. 맞아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엘프리데가 만약에 나오면 좀 많이 좀 할 것 같죠? 저는 쓸래요. 저는 사기캐가 좋아요. 맞아요. 센 거 해야 돼요. 센 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는데 우리 팀원들에게 대표로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오이 파티예요. 아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아무튼 예 승리 축하드리겠고 네. 우리 호드리님이 또 이제 한번 또 한마디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긴 했지만 열심히 싸웠으니까 또 팀원들에게 한마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젖잘 싸였어요. 젖지만 잘 싸웠다. 그럼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이 이벤트 전에 참여해주신 우리 아홉 분의 유저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게드리기로 한 건 우리 그 저희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챙겨드릴 거예요. 이제 무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요. 자 우리 호대리 제가 봤을 때 호대리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매번 이제 이벤트 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좋은 뭐 어떤 위치 선정과 더불어서 엘프리데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잘 전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근데 고각이랑 그 사거리는 진짜 좋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사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탱커가 물어놓으면 거기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액션 토너먼트가 좀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액션 토너먼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대회에서 충분히 저는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출시 전이기 때문에 출시 후에는 이제 밸런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밸런스 조정이 얘기까지 될 수 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 항상 그래왔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충분히 그러나 뭐 수치 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생존기와 고강만으로도 사이퍼즈에서 정말 갖고 싶어하는 능력치들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 나오면 플레이 해볼 텐데 일단 일반전에서 좀 해보면서 공식전에서 네. 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아까도 뭐 우리 송정 디렉터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엘프리데를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면서 오늘 준비됐던 엘프리데와 함께 전장으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정말 저희가 오프닝부터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되게 좀 감격스럽다, 뭐 흥분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2년 만에 저희가 패널트레이스 오프라인 무대로 오늘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동안은 파이널을 진행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 주만 진행이 되고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다시 예전에 그 액션 토너먼트의 그 열기를 느껴볼 수 있는 첫 개막전이니만큼 많은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한 15분 정도 저희가 쉬었다가요, 오늘 준비되고 있는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의 개막전 두 팀의 경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우리 호디리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